네, 여러분, 181회 헤라TV 돌아왔습니다. 자, 많은 분들 들어오셨나요? 어떤 분 들어오셨나? 아우, 많이 들어오셨네요.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이해라 마음쇼, 헤라 엄마 그 포스터 보고 여러분 웃었지?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 중간이 없네. 할머니 아니면 깐난쟁이고. 이거 헤라 엄마가 본 컨셉이라 좀 소박한 시골 처녀. 귀엽죠, 이제? 시골 처녀, 순수하고 순박한 시골 처녀 컨셉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봄이 왔어요, 여러분. 이에라의 마음쇼에도 봄이 왔죠.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고, 이따 공지할 때 여러분 참가하실 분들 안내할 거예요. 자, 많은 분들 들어왔네요. 포스터 귀여웠다고. 귀여웠죠? 귀염뽀짝. 자, 귀여워서 웃었다고. 그렇지. 좀 아기 같아서. 근데 헤라 엄마, 는 해라 엄마 영채님은요, 아기 같은 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불성, 석가모니의 불성과 예수님의 성령님 하고 조금 다른 게 되게 아기 같은 면이 있어. 아기 같고 놀고 싶어 하고 좀 귀요미가 있고 좀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해라 엄마 모습에서도 가끔씩 그 애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영채님은 여러분하고 진짜 놀고 싶은 아기 같은 분이에요. 그런 모습을 조금 너무 졸려요. 수치 때문에 그래, 우리 애기.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운데, 그거 안 느끼고 수치 주고 있네. 오늘 헤라 엄마 동영상 보고 엄청 눈물 났어요. 앞으로 여러분, 수민아기 동영상 보고 그러시는 거지? 수민아기 동영상 같은 동영상을 많이 올릴 거예요. 수민아기에 촬영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마스터 아기들 브이로그 찍으면 제가 말미에, 그 전부 자기 색깔의 죄인, 갇힌 지옥이 다 달라. 어떤 자기를 제일 수치 주는지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 마스터 아기들 자기의 죄인, 수치 주는 죄인을 용서하고 허용하는 사랑 하는 그 멘트 그거 많이 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이 제일 마스터 아가들하고 나 이게 가까워, 이 마스터랑 가까워 하면 그걸 듣고 많이 이렇게 아픔이 올라오고 죄책감, 죄의식이 올라오는 아기들은 많이 그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죄책감을 일으키는 가해자는 자기가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분별심이 사라진 영채님만 허용할 수 있거든. 그래서 헤라 엄마가 아가야 괜찮아. 그래야 허용받을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사랑 세션이나 서울 부산 마음 세션이나 뭐 이런 데서 그 허용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죄의식을 용서하는 거. 죄를 사하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 그 죄의식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사랑의 그 신성과 가장 멀게 하는 게 죄의식이에요. 인간의 죄의식이 인간을 힘들게 하고 가해하고 수치 주지요. 그래서 그 죄의식 청산. 이제까지는 그 죄의식 청산이 해라 엄마가 남을 죄를 사하는 게 힘들었어. 왜냐면 그 영채님이 힘이 딸려. 그랬는데 이제 강해졌어요. 요번에 마스터 아가들 사랑 세션 하면서 강해져서 요번에 사랑 세션 때그 죄의식 죄인 인정하고 그거 허용하고 영채님 세상으로 지옥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 많이 했거든. 앞으로 그거 많이 하고 영상도 올릴 거예요, 여러분. 자, 쏘신 분 지우학입니다. 헤라엄마 안녕하세요. 13살 지우예요. 제가 요즘 계속 헛기침을 많이 해요. 감기도 아니고 목에 뭔가 걸려서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헤라엄마 도와주세요. 헤라엄마 사랑해요. 배신감.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했다고 느껴. 우리 애기 누구한테 배신당했나? 우리 애기 친구한테, 또 엄마 아빠한테, 내가 엄청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날 수치줬어.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이렇게 느낄 때 배신감의 애고가 목에 있는 거죠. 자, 여기 목을 잡고 엄마 눈 봐. 배신당한 아가야. 얼마나 아팠니? 사랑받고 싶었는데 버림받은 아가야. 수치당한 아가야. 괜찮아. 엄마가 치유해 줄게. 우리 애기 얼마나 아팠죠? 얼마나 두려웠어? 너는 죄가 없단다.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너는 죄인이 아니야. 괜찮아, 아가야. 너를 미워하지 마라. 배신당한 너를 미워하지 마라. 우리 애기 엄마가 사랑해. 엄마가 사랑해. 배신당한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많이 듣는다. 냉정과 열정 사이의 약입니다. 헤라님 요즘 브이로그들 너무 좋아요.
요즘 브이로그들이 다 사랑 주고 관념 분리하고 여러분 공부에 도움되는 영상이 많을 거예요. 은수님 영상도 거기도 이제 애기 코 재우는 거. 오늘 수미님 영상도 너무 명품 같은 영상들이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애엄마 도력이 올라오면 더 아름답고 더 따뜻하고 더 사랑 많이 도는 브이로그 많이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헤라님은 기적이고 사랑이십니다. 아,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엄마 되게 사랑받는 것 같다, 아빠야. 너무 행복해. 어떡해. 아, 행복하다. 너무 좋아. 우리 아기가 엄마 사랑해줘서. 아가야, 너도 엄마의 기적이란다. 그리고 엄마의 소중한 아가란다, 우리 아기. 레디꼬 아기입니다. 사랑하는 에라님. 오늘 헤라TV 영상이랑 마음쇼 제법 정말 많이 울었어요. 눈물 샤워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헤라님, 저는 아기 때큰 화상사고로 심장이 멎었다 살아났다는데, 저에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생에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걸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가, 버림받고 수치당한 거지. 죽을 뻔한 건그 죽임당할 뻔했잖아. 그치? 엄청 수치당한 애군데,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란다. 아가야, 너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어. 지금 가해자. 조상 중에 엄청 가해자의 아픔이 큰 거지. 그런 큰일을 당한 조상의 아픔이 와 있는데, 그 아픔을 겪을 때 아픔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트라우마가 뭘로 남냐? 무의식 속에? 너는 죄인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큰일을 당해서 너벌 받은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응? 이것도 제 잘못이 아닌 거죠. 예쁜 몸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아기 때라 기억이 안 나는데 아픈 보기 너무 두려워요. 후회해 주세요. 자, 레디꼬 아기 엄마 눈 봅니다. 아가야, 수치당한 아가야, 죽임당할 뻔한 아가야,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두려웠니? 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에게 너를 수치 주지 마라. 네 탓이라고 학대하고 가해하고 죄인 취급하지 마라. 우리 아기 잘못이 아니다, 아가야. 엄마가 사랑해. 수치당하고 아픈 너를, 죽임당할 뻔한 너를, 두려움에 벌벌 떠는 너를 엄마가 사랑해. 아가야, 엄마가 치유해 줄게. 얼마나 아팠니? 아기는 신장에서 심장까지 그 죽임당할 뻔한 그 두려움에 벌벌 떠는 수치당한 그 에너지가 있어요. 그 아기가 아픈 아기가. 아, 우리 아기 맞계명에 왔었나요? 맞계명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안 왔으면. 그래서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그 아기를 그 아픔을 인정하지 않으면 태아 때 아픔을 맞계명에 오면 그 인정이 돼요. 태아 때로 들어가니까 힘들죠. 삶이. 별거 아닌 거예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그래서 수치당한 아픈 마음에 호, 죽임당한 아픈 마음에 호,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픈 마음에 호, 이렇게 세 가지 듣고, 그리고 앞으로 헤라 엄마가 올리는 수민아기 영상 또는 마음쇼 제방, 그거 잘 보는 거. 이렇게 하면 죽임당할 뻔한 마음, 수치당한 마음, 이런 마음에 그 사랑 주는 죄인 이렇게 풀어주고, 그 다음에 호해주고 하는 영상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 많이 보다 보면 치유가 되고 청산됩니다. 괜찮아요. 맞계명에 안 오셨으면 꼭 오시길 바래요. 다시 시작하기입니다. 헤라 엄마, 남편이 오늘도 술 먹고 들어온다는데 너무 미움이 떠요. 술을 어마무시하게 좋아하는 남편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술을 먹고 오면 미워! 이래야지. 술을 먹고 오는데 잘했어요. 사랑해. 그 이상한 거야, 아가. 미워하는 너도 사랑해. 아가야, 미워하는 너도 사랑해.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미워하는 건 네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아가야. 남편이 건강이 걱정돼서 또 너랑 놀아줬으면 좋겠는데 술 먹고 안 오니까 미운 거지? 사랑해서 그런 거야. 미워서 미워하는 우리 아기, 너 자신도 허용하렴. 미워하는 우리 아기도 사랑해. 오늘 마음쇼 다시 보게 하는데 눈물을 주체할 수 없네요. 언제나 큰 사랑 주신 헤라 엄마가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해요. 사랑해요, 엄마. 자, 우리 아기 지금 미움이 올라왔는데 그 미워하는 자기를 버리고 있잖아. 아파서. 걔를 인정하면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거야. 사람들이 다, 너 미워하는 애구나? 너 미움이구나? 이렇게 분별심 올라왔어. 미움은 나쁘다. 미움도 사랑이에요. 안 나빠요. 아가.
우리 올라온 자기 미움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가야, 널 사랑해. 남편을 미워하는 너를 사랑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인정 못했는데, 너를 사랑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나도 사랑해. 이렇게 인정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오늘은 미워하는 아픈 마음의 호.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듣습니다. 심보리 약입니다. 혜라엄마 마음씨 포스터가 너무 귀여우세요. 다름이 아닌 공. 제가 패치를 붙이면 상처가 너무 심해서 일주일간 쉬다가 어느 정도 나은 것 같아 다시 붙였거든요. 오, 반나절 만에 진물이 나고 가려워서 탁기가 다찬 거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뗐는데 피부에서 진물이 다시 나고 딱딱한 심이 볼록하게 올랐어요. 패치를 어떤 식으로 붙여야 할까요? 점점 몸 반응이 심해져서 힘듭니다. 자주 갈아붙여야 돼요. 지금 떼고 나서 바로 다시 갈아붙이는 거예요. 진물이 다시 나고 딱딱한 심이 불룩하게 올라서 그럼 또 떼고 다시 갈아붙이세요. 그게 그 탁기가 나갈 동안에 수치가 너무 심해서 그래요. 우리 아기. 그래서 왕도는 없는 거야. 패치 붙이고, 그게 너무 심하게 차는 거야. 남들은 2, 3일 만에 수치가 차는데 우리 아기는 막 그게 반나절 만에 차는 거야. 그러면 떼고 다시 붙이고. 떼고 다시 붙이고. 이렇게. 자, 우리 심보리 아기, 패치를 너무 많이 붙여갖고, 패치가 필요하지? 우리 심보리 아기에게도 패치 보내드립니다. 엄마의 선물, 열심히 붙이라고, 갈아붙이라고 선물이 아가. 우리 심보리 아기한테 패치 보내주세요. 깜짝 놀랐지? 선물 줘서, 우리 아기. 우리 심보리 아기 2개 보내주세요. 얘또 놀랬지, 아가. 우리 아기 워낙 많이 쓰니까. 그리고 심보리 아기 패치 많이 갈아붙여야 돼, 너. 왜냐면, 그날 엄마가 해봤잖아, 너.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기를 개수치를 줘. 너의 수치는 정말 어마무시하다. 그러니까 아가, 패치기를 자주 갈아붙여야 돼. 할수 없어. 알았지, 아가? 몸 반응이 심해지는 건 나가기 때문이야. 어떡하니, 아가? 호 듣고 엄마 사랑받으면서 아픔 느끼고 많이 울어야 돼. 몸으로만 빼내니까 그런 거야. 패치로만, 몸으로만 빼내지 말고. 그리고 영체 패치가 이제 영체님이 힘이 세져갖고 세게 돌아서 그러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 기뻐하고 힘들어도 아가 좀 기뻐하고 아픔을 더 느껴봐. 네가 아픔으로 덜 들어가니까 그 아픔을 몸으로 패치가 빼내니까 그렇게 진물이 나고 아주 심한 거야. 아픔, 수치당한 아픔으로 더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보리에게는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 죽임당할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 아픔 느끼고 헤라 마음씨요 제방분해서 엄마 눈 보면서 그 아픔 느끼면서 사랑받아요. 알았죠? 그러면 조금 덜할 거예요. 미셸 청혜연 아기입니다. 엄마, 약 15년간 인연을 맺었다가 제가 상처를 입고 연락을 끊은 분이 저번 주에 76세 나이로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저희 인생에 등장하셨던 여러 인연들로 인해 지금의 나 그리고 엄마를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 가시는 길호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그분 가시는 길 편안해야 저의 지난 세월 제 마음도 편해질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제 인생을 하나둘씩 바라보고 정리할 수 있게 이끌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 영채여. 평생을 고통받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떨다가 살다간 그 아픈 아기를 편히 쉬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품에 편히 잠들게 하소서. 자, 이제 됐습니다. 이마음악입니다. 헤라님,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회사에서 조경 디자인 일을 하는데 같이 일하는 건축가 동료가 있습니다. 평소 말도 잘 통하지만 제가 한 일을 자기가 했다 거짓말하고 제 뒤에서 험담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일 잘한다고 인정도 받는데 그 친구만 유독 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열등감 느끼네, 그 아기가. 제가 어떤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 동료가 저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헤라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막 수치 주면서 이런다? 우리 아기가? 아니, 왜 인정받고 싶어 해? 겸손해야지, 사람은. 네가 한 일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니까, 겸손해야 되니까 인정받고 싶어 하지 마, 이렇게.
자기의 열등이가 올라온 거죠. 인정받고 싶은 열등이가 올라왔을 때 수치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 아기가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 못 받는 거 같고 우리 아기한테 열등감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미워하는 거죠. 자기 열등이가 그 아기의 열등이가 이 마음 아기의 열등이를 보면서 미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받고 싶은 아가야. 괜찮아. 인정받고 싶다고 해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인정해주면 버림받을까봐, 사람들로부터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지? 괜찮아, 아가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수치가 아니란다. 엄마가 인정해줄게. 인정받지 못해서 아픈 아가야.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인정해달라고 못한 아가야. 엄마가 인정해줄게. 괜찮아. 엄마가 인정해줄게. 자, 우리 아기, 인정받고 싶은 아픈 마음에 호. 호 들으세요. 아셨죠? 그리고 수치당한 아픈 마음에 호. 이렇게 들으세요. 인정받으려고 하면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거야. 잘난 척하지 너? 이럴까봐 두려운 거니까. 두 호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인정받지 못했던 자기. 그때 아픈 마음 느끼면서 혜로엄마 눈을 통해서 영체의 사랑을 받으면 돼요. 그 아픈 아기가 되어서. 다음 아기입니다. 사랑하람. 아기예요. 이게 뭐예요? 해요 공주님? 아, 사랑해요 공주님. 아, 아까 혜로 엄마 포스 보고 오야 우리 애기 엄마한테 공주라고 해줬어. 아구 좋아라. 고마워요. 우리 정희 아기입니다. 혜라님, 현실적 조건, 능력, 경제적 외모 등이 제가 훨씬 나은데도 남편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은 제가 더큰것 같아요. 폭력적인 아빠도 무서웠고 욕하는 남편도 무섭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떨고 있는 제가 수치스러워요. 어떤 마음 봐야 할까요? 왜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더 클까요? 자, 여러분들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유독 더큰 분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그 마음이 올라올 때 자꾸 무시하면서 이래. 나돈 많이 벌거든. 나 이렇게 예쁘거든. 나 잘났거든. 사람들이 나 사랑하는데? 자꾸 이러면서 그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 너무 수치스럽다고 버려. 여러분이 돈이 많고, 출세했고, 이쁘고, 멋지고, 학벌이 좋고, 이래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이 적은 게 아니에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적은 아기는 보호받고 자란 아기야. 부모가 이 아기를 혼내질 않고 무조건 이뻐하고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절대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너 잘못했어 이러질 않고 우리 애기 얼마나 아팠죠? 엄마 아빠 혼내줄게? 우리 애기 누가 그랬죠? 사랑해 아가야. 이렇게 자란 아가일수록 두려움이 적어요. 왜? 엄마 아빠가 나를 보호하고 있고 엄마 아빠가 강하다고 느끼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해주더라도 엄마 아빠가 사회적 약자라고 느껴. 나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고 느끼는 아기는 보호받는 걸 포기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집에 가서 나쁜 얘기 절대 안 해. 왜?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걸? 엄마 아빠는 날 지켜줄 수 없다고 느껴요. 보호받을 수 있다고 느껴야 돼. 아주아주 아주 강한 존재가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고 믿는 아기들만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에서 벗어나요. 더군다나 그 나를 지켜주는 존재가 신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신성, 영체님이 지켜주고 있다는 걸 안다면 이미 여러분 영체님이 지켜주고 있어요, 여러분을.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고 이미 지켜주고 있는데 그걸 몰라서 영체님으로부터 아주아주 아주 멀리 떨어져서 세상의 물질적인 것만 보고 영의 존재인 영체님을 모르는 아기들이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헤라 엄마가 주로 하는 게 사랑 세션, 마음 세션, 힐링 세션에서 영체님을 만나게 해주잖아. 그래서 영체님이 우리 아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아기를 이제까지 지켜왔고 한시도 떠난 적이 없고, 우리 아기가 그 아픈 마음 인정 안 하고 죄인이라고 자기 아픈 마음 다 버려서 그 아기를 사랑하는 영체님을, 엄마를 만나지 못해서 엄마 없는 아기로 사니까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거야. 여러분이 마음의 엄마인 영체님을 만나면 안 두려워요. 그분과 함께라는 걸 알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정리하기는 만나야 돼. 마음의 엄마인 영체님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헤라 엄마의 눈을 통해서. 헤라 엄마의 동영상 속 눈. 안 되면 맡게명 와서 힐링 세션을 통해서, 헤라 엄마를 통해서 마음으로 가슴 깊이 영체님의 뜨거운 사랑과, 영체님이 내 엄마이고 내 창조주이고 동시에 나와 함께하고 있고 영원히 하나라는 거, 지켜준다는 거를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두려움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수민아기가 올린 영상이나 앞으로 올리게 될 브이로그에 그런 버림받은 아픈 아기들,
버림받은 아기들은 스스로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죠. 그 죄인인 아기한테 너는 죄인이 아니고 죄인인 에고의 자식이 아니라 신인 영체님의 자식이라는 거. 그거를 이렇게 알려주고 영체님이 엄마라는 걸 알려주면 그때 두려움이 떨어지게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 아기는 일단은 호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 요거 듣고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요걸 듣는데 이 호만으로 안 되고 그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 아파하는 그 정의가 돼서 랜선 마음쇼 재방문 오픈했죠? 오늘 했나요? 어제 했나? 해라 저기 이해라 마음쇼 재방문 오픈했죠? 오늘 오전에 오픈했어요. 거기를 열고 해라 엄마 눈에서 나오는 영체 사랑을 받으세요. 그 아픈 마음을 느끼면서. 그 사랑을 받으면 그게 영체님 사랑이야. 그 사랑이 늘 나와 함께하고 있었고 엄마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뚝 떨어져요. 두려움이 뚝뚝 떨어질 거니까 매일 보세요. 아셨죠? 유민주 아기입니다. 이번 사랑 세션에서 지옥에서 헤매고 있던 아가가 천국을 만났어요. 지옥에서 헤매는 아가 누구야?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고 지옥에서 계속 뺑뺑이 돌고 있던 아기고 천국은 영체 엄마의 세상, 헤라 엄마의 세상, 영체님의 세상이죠. 엄마, 저 이런 죄를 졌어요 하니 선녀님 같은 엄마가 아가 그건 나쁜 꿈이란다 괜찮단다 하고 엄마 품에 안겨서 꽃밭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지금까지 엄마를 찾아 헤맸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누구든지 엄마를 찾아요. 어떻게? 뭔가 나를 완전히 사랑해주고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영원히 보살펴줄 그런 존재가 있을 것 같잖아. 그게 엄마야. 근데 진짜 있다니까? 그게 유토피아, 이상향, 신의 세상, 사랑의 세상, 천국. 영체의 세상, 헤라 엄마의 세상, 그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직접 헤라 엄마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본 거예요. 나와 남을 가해받게 못해서 절대 사랑받을 수 없다고 믿었던 저에게 전국을 보여주신 엄마 영원히 사랑해요. 오야 우리 아기 이제 우리 아기 살았어. 이제 지옥에서 구출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너는 천국에 입성해 천국에서만 살 날이 멀지 않았단다 우리 아기. 축하해 엄마 세상에 온 걸. 눈빛이 맑은 주연 씨입니다. 엄마, 저 후회해주세요. 직원들이 회사를 다 나가고 저만 남아서 일을 하게 됐어요. 버림받은 아픈 마음 네가 안 보는구나. 그러니까 버림받았네. 근데 이름 많은데 잘할 수 있게 순차적으로 바쁘게 해주셔서 이 또한 감사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엄마 덕분이에요. 사랑합니다. 버림받은 아가야.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가야. 괜찮아. 엄마가 너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엄마가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단다. 너희 엄마는 영체님이란다. 괜찮아, 아가야. 괜찮아,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가 도와줄게. 주연아, 너 심장에 수치당한 아픈 애고가 엄청 세게 있어. 뒷골까지 아가. 거기를 엄마가 열긴 했는데, 잘때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를 많이 들어.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랑 교대로. 그리고, 네 살면서 엄마한테 수치당했을 때, 엄마한테 다 뺏기고 수치당한 그 주연이가 돼서, 헤라 마음쇼 재방문에 엄마 눈 보면서 사랑받아. 그 아픈 아기, 그래서 엄마 아빠요. 이래서 그 사랑 많이 받아야 돼, 우리에게. 그래야 그게 녹아. 그냥 안 녹아. 알았지, 우리기? 그렇게 해야 꼭 녹는다잉? 자, 밀크티 블랙 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라님. 영체 힐링방에서 형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버림받은 동생의 마음을 보았는데 저희 아빠 마음인 것 같아요. 아빠는 큰아버지와 달리 배다른 동생으로 자라셨는데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형들에게 당한 기억이 많아 남자를 싫어하셨어요. 가해당한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지 저희 오빠한테도 가혹하게 행동하신 적이 많은데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셔서 아버지와는 같이 살지 않지만 아빠를 위해 호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자, 잔인하게 학대당한 아픈 마음을 위한 호입니다. 영채여, 잔인하게 학대당한 아픈 이 아기의 아빠를 위하여 당신의 사랑으로 치유하소서.
군밤아기입니다. 엄마, 내일 홍하수님 생일이에요. 축하 부탁드려요. 사랑하고 언제나 감사해요. 홍하수각이 생일이에요? 자, 노래 한 곡.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화수각이 생일 축하합니다. 우! 아가야, 엄마가 사랑해. 우리에게 엄마가 사랑해. 태어난 걸 축하한다. 태어나서 엄마한테 온 걸 환영한다, 우리 아기. 자, 윤리학입니다. 우주 최강 사랑 뿜뿜 귀요미 헤라님. 항상 감사합니다. 어머, 이 아기 왜 이렇게 이쁘게 얘기했어? 우주 최강이래. 사랑 뿜뿜 귀요미 헤라님. 어우, 이러면 선물 안 줄 수가 없어. 윤리학이 이걸 보시면 우리 헤라TV 팀으로 주소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 아기도 영체 패치 보내드립니다. 영체 패치 보내줍니다, 윤리학이. 내 맘이야. 선물 주고 싶어. 오늘은 쏩니다. 베를린 아가예요. 헤라 엄마가 계셔서 매일이 봄이에요. 따스한 영체의 사랑으로 아픔이 녹고 가슴에 꽃이 피어요. 헤라님 감사드리고 사랑해요. 아가야, 우리 애기가 있어서 엄마한테 베를린은 참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이란다. 아가야,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머나먼 독일 베를린에서도 엄마 영상 보고 사랑받는 아가야. 엄마의 아기로 와줘서 엄마가 행복하단다, 우리 아기. 사랑해. 엠마이 후아기입니다. 희한한 꿈을 꿨는데 해몽 좀 해주세요. 사람들이 몇 명 있는 오픈된 공간에서 변기에 소변을 누려다 대변이 마려웠는데 못 참고 해버렸어요. 근데 설사처럼 주룩주룩 나왔고 너무 쪽팔렸는데 다행히 거기 있던 사람들이 괜찮아하면서 아무렇지 않다는 듯 안 민망하게 대처해줬어요. 엄청 좋은 꿈이네요. 수치당할 일이 생기는데 그 일이 잘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귀인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엄청 당할 만한 일이 생기는데 본인이 알든 모르든 그게 어떻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잘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MI호 아기는 인덕이 있는 아기군요. 자, 이선빈 아기 쏘셨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아기. 자, 손소정 아기입니다. 몇 주 전 회사 동료가 근무 중 기계에 손가락이 골절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동료가 빠른 쾌유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회사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무탈하게 근무할 수 있게 해라 엄마 호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작지만 계좌 이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능한 열등이가 올라옵니다. 아픔 느낌에 울고 또 옵니다. 자, 영채요. 이 아기의 회사가 안전하도록 지켜주소서.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아가들이 아프지 않도록 영채요.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호. 됐습니다. 뽀로뽀로 미약입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어떤 사람이 저 미워하고 까대고 그래서 상처받아서 지금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너무 속상해요. 엄마 호해주세요. 몸도 항상 피곤하고 안 좋아요. 헤라 엄마 사랑해요. 수치당한 아픈 마음이죠. 미움받은 아픈 마음. 영채여, 이 미움받은 아픈 아기를 치유하소서. 아가야, 세상의 애고들이 너를 미워하고 수치줘도 너는 엄마가 있단다. 영채님이 너를 항상 사랑한단다. 아가야, 엄마가 사랑해. 미움받은 아픈 아가야, 수치당한 아픈 아가야, 엄마가 사랑해. 엄마가 치유해 줄게. 호. 호. 우리 애기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의 호, 미움받은 아픈 마음이에요. 이렇게 됐습니다. 알았지? 우리 애기. 그리고 지금 미움받을까봐 벌벌 떠는 두려움이 올라와서 인터넷 활동을 못하는 거야. 근데 그 두려움을 안 느껴주고 피하고 있어요, 우리 아기.
그냥 활동해야 되는데 너무 두렵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해라 마음씨요 제방분 보고 엄마 눈 보면서 혜라 엄마 영체사랑 받으면서 미움받아서 너무 아파요.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요. 엄마 나좀 치유해주세요 하고 아파요 두려워요. 나좀 지켜주세요. 나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그 아픔 느껴야 돼 우리 애기. 알았지 아가? 그리고 다시 인터넷 활동하는 거야. 이 세상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많지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거야. 그럴 때 영채님의 사랑, 헬 엄마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니까 이해라의 마음속에 제방문 오픈했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고 아픔 올라왔을 때 혼자서 못 녹여요. 분별심 있는 애고 스스로 치유가 안 되니까 영채님의 사랑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빨라요, 우리 아기들. 사랑스런 나아기입니다. 혜라님 궁금한 게 있어요. 집에 돌아가신 엄마 물품인 냉장고, 이불, 옷가지 등이 많은데요. 엄마 건 특히 소중하게 느껴지고 굳이 쓸만한 것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예전에 어느 사연에서 고인의 물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다는 말씀이 생각나서요.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 저희 집에 후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해요. 거기 업장이 있으니까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지금 엄마한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물품이 엄마 거라고. 가지고 있어서도 상관은 없는데 그 물품에 집착하고 있어요. 혹시 영채 패치 있으면 엄마 물품에 좀 붙이고, 한 열흘에 한 번씩 갈아붙이면 괜찮아요. 알았죠? 자, 사랑스런 나아기 집에 호화입니다. 영채요. 이 아기의 엄마가 편히 쉴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야기에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야기의 집을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됐습니다. 차윤정 아기예요. 헤라 엄마 사랑해요. 오야 우리 아기 엄마도 사랑해. 김뜻돌 아기입니다. 헤라님 요즘 우라통에 꿈에서도 엄청나게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있어요. 너무나 우울하고 1분 1초 저를 공격하는 마음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가해하는 마음이야. 너를 죄인이라고 수치주고 너 따위는 죽어버려. 이런 가해자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공격을 자기가 공격하고 자기가 공격당해서 우울하지. 엄마가 가쁜 토크랑 요새 브이로그에서 많이 올리지. 죄인을 용서하는 법. 수민하게 영상도 올라오고 그런 걸 많이 보고 너를 용서해야 돼. 영채님 사랑받으면서 우리 아기 죄인이 아니라 영채님의 딸인 걸 인정해야 된단다. 사람들을 눈을 쳐다보는 게 어렵고 다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헤라님 저좀 도와주세요. 아가야. 네가 너를 죄인 만들어서 가해하고 있잖아. 너는 죄인이라고. 너 같은 건 죽어버리라고. 아무도 널안 좋아한다고. 공격하고 있어. 그 가해자를 봐야 돼, 아가. 응? 너는 죄인이 아니란다. 넌 엄마의 딸이란다. 엄마의 딸로 인정받고, 그다음에 영채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그다음에 영채님의 나라로, 마음의 세상으로, 사랑의 세상으로 입성해야 돼. 죄인의 지옥에서 벗어나서. 알았지, 우리 애기. 그래서 브이로그 많이 보고 다음에 사랑 세션으로 한번 와라, 아가. 그래서 지옥에서 탈출하자, 엄마랑. 자, 우리 아기. 가해자의 아픈 마음의 호를 듣고 엄마 눈 봐, 아가야. 너는 죄인이 아니란다. 너를 공격하지 말아라.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란다. 내 아기를, 아픈 아기를, 버림받고 수치당한 아픈 뜻돌이를 공격하지 말아라, 아가야. 엄마가 아프다.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가 사랑해줄게. 아가야, 너 사랑 세션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올라오면 서울이나 부산에서는 마음 세션이나 아니면 맞계명으로 와서 힐링 세션을 신청해야 돼. 그래서 반드시 지옥에서 지금 탈출해야 돼. 너 지금 엄청나게 막 미워하고 있어.
너를 죄인이라고 지금 막 공격하고 막 수치 주면서 얼마나 아파하가 그 아기가. 그리고 엄마가 올린 영상 봐. 티타임 영상하고 가쁜 토크에서 죄와 벌, 천국과 지옥 막 올리고 있지? 그걸 잘 들어라. 그런 다음에 너를 죄인 취급하고 죄인 취급당해서 아픈 너, 아픈 뜻돌이가 돼서 해라 마음씨요 재방불에서 엄마 눈 보고 울어. 아픔 느끼면서 울어야 된다가 그걸 계속해도 안 떨어질 때 빨리 와야 돼. 엄마한테. 지옥에 있는 거니까 빨리 탈출해야 된다. 자, GOS 아기입니다. 엄마,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하고 나서 몇년 동안 가족들 얼굴도 안 보고 서로 미워하고 살고 있어요. 그냥 이대로 사는 게 괜찮을까요? 너무 걱정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가? 이대로 안 살고 싶으면, 우리 아기 마음이지? 안 살고 싶으면 부모님께 네가 먼저 사과하고 받아달라고 하고. 응? 그냥 부모님하고 아직도 서먹하고 이게 좋으면 이대로 살고. 네 마음이야, 아가. 부모님하고 화해하고 살아도 되고, 조금 더 거리 두고 있다가 나중에 화해해도 괜찮아. 네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계속 너를 공격하고 있어. 너왜 부모님하고 미워하고 서로 안 보고 있어? 너 잘못하고 있는 거지? 아가야, 너는 잘못이 없단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부모님이 보고 싶고,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괴롭고 힘들면 부모님을 찾아가고, 이대로 있는 게 편하면 그대로 있어도 된단다, 아가야. 네 뜻대로 해라. 괜찮아, 우리 애기. 주주학입니다. 헤라님, 새로 가게 된 학원에서는 저에 대해 관해 잡음이 되게 많고 사람들이 저마다 저에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아이들도 아이들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다른 사람이 또 저렇게 해달라고 하고 저렇게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해달라고 괴로워요. 오늘 괴로움이 너무 올라와서 힘들었어요. 제 어떤 마음일까요? 헤라님 호 부탁드려요. 늘 감사합니다.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 때문이란다. 아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 마. 네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이렇게 해달라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달라면 저렇게 해주고 지금 노예로 살고 있잖아. 네가 노예도 아니고 어떻게 다 해주니, 그치? 네가 해줄 만한 건 해주고 아닌 건 거절하는 거야.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건 안 돼요. 아가야, 그건 안 된다. 이렇게 거절해야 되는데 왜 거절 못하고 다 해줘? 애쓰면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너를 죄인 취급하면서 인정 안 해주고, 그만 아픈 아기를 인정 안 해주고 막 죄인 취급해. 야, 너 눈치 보고. 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너는 죄인이지? 응? 그러니까 너 노예처럼 남의 말 버림 안 받으려면 다 맞춰야 돼. 이렇게. 노예로 사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서 우리 아기.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에 호 많이 듣고. 그리고 우리 아기는 노예가 아닙니다. 에고의 세상에서 남들 눈치 보면서 지금 노예로, 하인으로 살고 있어요. 어머, 여러분. 우리 아기가 싫은 건 싫다고 해야 돼요.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런데 그냥 봐두세요. 하인이 아니야. 하인이 되느니 차라리 미움받는 게 낫지. 자, 호합니다. 영채여,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이야기를 치우소서. 아가야, 엄마가 사랑해. 너는 엄마 사랑만 받으면 된단다. 에고의 종노릇을 하면서 사랑을 구걸하고 버림받을까봐 눈치 볼 필요가 없단다. 아가야. 지옥의 세상에서 에고의 노예로 살지 말고, 버림받을까봐 벌벌 떠는 종으로 살지 말고, 엄마의 세상으로 와서, 영채님 세상으로 와서, 엄마의 사랑스러운 자식으로 살거라, 우리 애기. 엄마가 사랑해. 엄마가 사랑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나가야, 아픈 나가야, 엄마한테 와. 엄마가 사랑해. 네티악입니다. 헤라님, 저는 저와 남에게 베풀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오고 나서 바로 돈이 아깝다는 마음이 올라와요. 마음가짐 크기는 정해져 있다는데 마음이 좁아서 그런 건가요? 행복하게 돈 쓰고 싶어요. 베풀고 싶다 할때꼭 돈을 베풀어야 되는 건가요? 우리 아기는 돈이 사랑이라는 마음이 있어. 돈을 줘야 사랑 주는 거야. 아니야. 일을 해주거나 위로해주거나 마음을 주는 게더큰 사랑인데 우리 아기 돈관념이 세네. 응? 자.
행복하게 돈 쓰고 싶어? 행복하게 돈 쓰고 싶으면 돈이 사랑이란 마음을 버려야 돼, 아가야. 돈은 돈으로 남의 사랑을 채워주고 네가 사랑받고 싶고 이래서 쓰는 게 아니야. 돈은 그냥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즐거울 때 쓰면 된단다. 꼭 남을 위해 사랑 주면서 쓰려고 하지 말고 돈이 사랑이 아니야. 그냥 네가 행복할 때, 저걸 갖고 싶어 그러면 쓰고 네가 행복할 때 돈을 써, 아가. 어떤 남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는 관념이 있어. 돈이 사랑이니까 남한테는 돈을 줘야 되고, 그러면 돈이 아깝다고 올라오지, 아가. 괜찮아. 남을 위해 돈 쓰지 않아도 괜찮단다. 너를 위해서 먼저 쓰렴? 너를 위해서 먼저 쓸수 있어야,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쓸수 있는 거야. 우리 아기. 알았지? 자, 강은영 아기입니다. 혜라 엄마 사랑합니다.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왕따를 당한 후 친구를 사귀는 걸 힘들어하고, 대인관계 자체를 힘들어합니다.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도 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헤라 엄마 호 부탁드려요. 우리 저 은영 아기의 딸내미는 맞계명에 한번 와야 되겠네. 이 왕따 당한 건 수치당한 거예요. 완전히 버림받고 수치당한 아픈 그 아기를 완전히 버렸어. 그래서 그 아기가 지옥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어. 막 학대당하면서 자기를 막 수치죠. 너 왕따당했지 너? 어? 너는 그러니까 너는 사람들이 널다안 좋아할 거야. 알고 막 수치주고 있어. 자기가 자기를. 그러니까 수치당한 이 아기가 사람을 보면 대인관계에서 얼마나 무섭겠어. 나는 아무도 안 좋아할 거야, 이렇게. 자, 영채여. 대인관계로 힘들어하는 이 아기 딸내미에게 당신의 사랑으로 치유하소서. 버림받을까봐, 수치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그 아기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다음 아기 조병숙 아기입니다. 귀요미 뽐뿜 몰래 해라 언니 한주 시작 힌두 월요일 내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33세 미용 여성분이 섬유 피부 근종으로 22년간 수술도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분에게 영채님 사랑 전해주고 싶어요. 얼굴 전체가 알아볼 수 없게 피부가 흘러내리는 모습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족에게 혜란이 용기 내라고 호해주세요. 그 아기는 뭐냐면 과거에 분명히 외모로 수치당한 경험 정보가 있을 거예요. 엄청 외모로 수치당한 경험 정보가 있는데 그 수치당한 자기, 외모로 수치당한 자기를 버렸어. 그리고 막 걔를 학대하는 거야. 너는 외모가 흉측해. 너는 괴물이야. 넌 수치스런 존재야. 넌 죄인이야. 사람들이 다 싫어할 거야. 널 미워할 거야. 이렇게 수치 주니까 잠재의식 속에 그 아기, 학대받은 아기가 자기 얼굴이 학대받아서 그렇게 그런 병이 걸린 거예요. 수치당하면 그렇게 병이 와요. 응? 수치당한 아픈 마음이네. 영채여, 수치당해서 아픈 그 아기에게 당신의 사랑으로 위로하소서, 그 아기를 치유하소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아픈 마음을, 수치당한 아픈 마음을 인정하지 못해서 현실에서도 외모로 아픕니다. 영채여, 당신의 사랑으로 위로하소서, 치유하소서. 최승복 아기입니다. 혜라님 안녕하세요. 왼쪽 팔꿈치와 어깨가 너무 아파 버티기 힘들어요. 뒤처지지 않으려 무리하게 작업하다가 탈이 났어. 아이고, 이 아기야.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왼쪽 팔꿈치 어깨. 아, 우리 아기. 너 절대 지지 않으려고. 열등이가. 절대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 막 애쓰다가. 할수 없다는 아픈 열등이 마음 다 버려서 그래.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열등이의 아픈 마음에 호들어, 아가. 알았죠? 자, 그리고 어깨에 좋은 호흡 듣고. 자, 여기를 영채로 감싸줍니다. 그리고 우리 승복 아기한테도 영채 패치 좀 보내주세요. 알았죠? 요 어깨와 왼쪽 팔꿈치까지 이렇게 붙여줍니다.
영채 패치 붙여줘요. 영채 패치 승복하기 두개 보내주세요. 이야기 이거 자주 갈아붙여야 되니까. 자, 승복하기 호 들어갑니다. 영채여, 이야기의 아픈 팔꿈치와 어깨를 치유하소서. 너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이네.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랬지?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에 호 듣는다잉. 그리고 엄마가 거기 열어갖고 다 열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혹시 소변으로 찌릿찌릿하면서 이렇게 피가 나갈 수 있는데 그래도 놀라지 마라, 아가. 수치 나가는 거니까. 최민영 아기입니다. 혜라 엄마 아빠가 진주 경상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중증 치매와 폐암 사기로 시한부 판정받으셨어요. 항암 치료를 못하면 남은 시간이 3개월이라네요. 항암 치료가 돼도 길어야 2년이래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빠가 아픈데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죄책감이 너무 올라와요. 아빠가 아프니까 저는 행복하면 안될것 같고 웃어도 아픈 아빠 생각에 가슴 한켠이 아려요. 어린 나이부터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오신 애달픈 우리 아빠. 아빠의 삶이 너무 아파요. 부디 남은 시간 고통 없이 보내다 가시기를 영채님께 맡길게요. 그리고 저 이번 주 26일 생일이에요. 수행으로 하고 처음으로 생일날 맞개명 참가해요. 혜라 엄마 많이 보고 싶어요. 그래, 아가. 그날 오면 생일 축하받고, 우리 애기가 아빠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하게 해줘야 되지. 아빠 남은 시간 얼마 없다고 슬퍼하고 울고 아파하고 불행하면 아빠가 더 불행해. 아빠 즐겁게 해주고 밝아야 아빠가 편안하게 마지막으로 사랑받고 갈수 있어. 그렇지? 우리에게 아빠 사랑 주는 거야. 용감해야 돼. 그렇지? 슬퍼하고 울고 너는 불행하다고 너를 공격해서 너를 피해자를 만들면 아빠까지 불행해진단다. 아가야, 네 탓이 아니야.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단다. 그리고 아빠가 마지막 기회를 준 거야. 영채님이 너에게 아빠가 아빠한테 효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 거란다. 효도를 해라. 그러면 행복하게 웃어주고, 아빠 마음 이해해주고, 잘해드려, 우리 애기. 자, 호합니다. 영채여, 이야기의 아빠를 변이시게 하소서. 고통 없이 남은 시간 행복하다가 당신의 품으로 가서 잠들기를 원합니다. 영채여, 당신의 사랑으로 민영아기와 그 아빠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소서. 입니다. 혜라님, 저희 엄마 남윤지 이번 주 목요일날 생일이에요. 이번 사랑 채셨는데 태아마음이랑 성수치에 대해서 느끼셨다는데 여자로서 남윤지의 생일 축하해 주세요. 자, 생일 축하 노래 갑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윤지 아기.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해, 아가야. 태어나서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우리 애기. 남은 기간 동안, 남은 생애 동안 매일매일이 우리 아기 생일처럼 행복하기를 바랄게. 축하해. 자, 정유원 아기입니다. 엄마 저 꿈을 꿨는데 넓은 계단이 있는 광장에 어혜라 엄마랑 도반분들이랑 모여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험하게 생긴 낯선 남자가 나타나서 절 붙잡고 끌고 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 엄청난 죽음의 공포가 느껴져서 힘껏 부딪치고 혜라 엄마한테 정신없이 달려가서 제발 저좀 지켜달라고 꼭 껴안고 펑펑 울었는데 이건 어떤 꿈을 의미하는 걸까요? 너무 생생해서 잠에서 깼는데 진짜로 펑펑 울고 있었어요. 아가. 그거는 헤라 엄마한테 빨리 가라는 예시야. 헤라 엄마한테 얼른 와야 된다는 거야. 안 그러면 어떤 남자가 널 끌고 가려고 했지.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어떤 사건이 생긴다는 거니까 빨리 와라, 엄마한테. 사랑 세션으로 와도 되고, 마음 세션이나, 그리고 만약에 맞계명으로 오면 힐링 세션을 신청해라. 그리고 마스터 아가들한테 얘기해. 헤라 엄마가 힐링 세션 신청하라고 했다고. 알았지, 아가? 그 지옥에서 탈출해야 돼. 엄마한테로 도망가라는 신호가 온 거야, 잠재의식에서. 헤라 엄마한테로. 그러니까 엄마가 너 지옥에 있는데, 우리 이렇게 끌어내 줄 거야.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이 떴는데, 남자로부터 수치당하는 꿈 같아.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서, 빨리 와, 우리기. 엄마 기다리고 있다. 자, 임정수학입니다. 저번 주 마스터님 사랑 세션과 주말 사랑 세션을 기점으로 헤라 엄마의 사랑과 영채님의 사랑이 이 세상 모든 가해자의 감옥을 열어주심을 느낍니다. 헤라 엄마의 사랑과 영채님의 사랑에 그냥 눈물이 나네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네, 마스터 아가들 사랑 세션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사랑 세션 했는데 정말 지옥문이 열렸어. 지옥을 누가 만들었느냐? 자기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가해하고, 그 가해자를 못 보고 있어서 제가 그걸 보고 지옥문을 열고 아가들을 구출하는 작업을 했는데, 천국으로 헤라 엄마 영채님의 세상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세상으로 탈출하면 행복하지. 우리 아기들 기대해. 탈출 많이 많이 할 거고요. 헤라 엄마 도력이 세지면 돈 없고 여기 올 시간 없는 아가들도 브이로그나 동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출이 될 거예요. 헤라 엄마 눈 보고 랜선 마음쇼 사랑받고 하면 영채님. 여러분의 진짜 엄마인 영채님, 헤라 엄마의 눈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 존재를 통해서 만나게 되면 여러분 구원받을 거예요. 자, 지원학입니다. 헤라님, 저 다음 주 생일인데 챙겨주는 사람이 없을까봐 두려워요. 저도 챙김받고 싶은데 무슨 마음을 봐야 할까요?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이야. 생일을 챙김도 못 받는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야, 지원이 너는 생일 축하해 준 사람도 없지? 아유, 넌 버림받았네. 아이고, 수치스러워. 너는 벌 받고 있는 거야. 딴 애기들은 다 생일 축하받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응? 무슨 마음을 보기는 헤라 엄마한테 생일 축하받고 싶은 마음을 보는 거지, 네가. 지금 그 마음으로 올린 거잖아. 헤라님, 생일 축하받고 싶어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헤라님이 무슨 너 같은 존재가 나한테 생일 축하를 받아? 이럴까봐 두려워서? 두려워요! 이렇게 올렸잖아, 우리 애기.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너를 수치 주면서 두렵다고 버리고 있어, 그 마음을. 아가야. 인정받고 싶고 네 존재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두렵다고 버리는 아가야. 버리지 말고 표현하고 인정해라.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인정한단다. 헤라 엄마한테 엄마, 저도 생일 축하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해야지. 그 마음 올라왔는데 두려워서 버리면서 두려워요. 축하 못 받을까봐 두려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그럼 뭐 아가 헤라 엄마는 도인이니까 이렇게 알고 해주지만 사람들은 안 해준단다. 자, 엄마가 축하해줄게. 오늘 축하 노래 많이 부르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원아기.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해. 엄마한테 온걸 환영한다. 윤혜원 아기입니다. 이제 저에게 헤라님은 공기처럼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마스터님들의 영상들도 춤통을 트이게 만들어주시고 정말 감사드려요. 헤라님이 꿈에 자주 나와서 안아주세요. 그저께는 저에게 진한 키스를 꽤 길게 해주셨어요. 어떤 꿈인가요? 너의 성관념을 보라는 꿈이다, 아가야. 집착하는, 인간에게 집착하는, 어떤 인간이 너를 구원해 줄 거라고, 인간에게 사랑받고 싶은 성관이요, 아가. 너는 엄마를 여자로 보고 있지 않다. 너를 구원해 줄 남자로 보고 있다. 아가야, 영채님 사랑받아야 되겠지? 응.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픈 애기가 그렇게 성에 대한, 이성에 대한 집착, 또는 어떤 존재에 대한 집착을 만들어내는 거야, 아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펄펄 떨고,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펄펄 떠는 아픈, 네 마음 느끼면서, 이해라 마음쇼 재방분해서 엄마 이렇게 사랑받으면 돼, 아가야. 알았지? 그리고 다음에 와서 엄마한테 사랑받으면 된단다, 우리 아기. 자, 장지인 아기예요. 사랑하는 에라님, 모레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첫 기일입니다. 아버지가 영채님의 사랑으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고 부탁드려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영채여, 이 아기의 아빠를 편히 쉬게 하소서. 평생을 버림받을까봐,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에 떨다가 하늘나라로 간이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당신의 세상으로 인도하소서. 편히 쉬게 하소서.
자, 성미작입니다. 혜라 엄마. 엄마 얼굴이 복사꽃빛이에요. 너무 이뻐요. 일하는 가게 손님이 뚝 떨어져서 퇴근해서 생방송 보니 좋기도 하고, 가게 손님이 줄어서 걱정은 되는데 영채님께 걱정을 맡깁니다. 그렇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그 마음, 아픈 마음을 느끼고, 그다음에 영채님께 맡기는 거야. 영채여, 치유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맡기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픔. 그래서 오늘은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들으면서 잔다. 알았지, 우리 기? 진이별학입니다. 혜란이 며칠 후에 시험관 앞두고 있는데 보호받지 못한 아픔이 엄청 올라오고 어깨가 계속 담이 결려요. 혜란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주세요. 혜란님 사랑해요. 아가야, 너는 지켜주는 엄마가 있다. 너의 엄마는 영채님이란다. 너는 죄인인 애고의 자식이 아니야. 영채님이 너의 엄마란다. 모든 걸다 해주고 너를 지켜주고 지극히 사랑하는 영채님이 너의 엄마란다.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가 다 해줄게. 네가 하려고 애쓰지 말고 보호받지 못할까봐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픔을 인정하고 엄마한테 다 맡겨 우리 애기. 엄마한테 다 맡겨라 아가야. 영채여 이야기를 치유하시고 지켜주소서. 자, 이 아기도요, 자기는 엄마가, 마음에서 엄마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에서 엄마는요, 육신의 엄마를, 아빠를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아, 마음은. 마음은 자기를 무한히 지켜주고, 무한히 사랑해주는 영채님을 이미 알고 있어요. 본래를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 존재를 엄마라고 인정하는데 그 본래를 영채님을 만나지 못한 아기라 나는 엄마가 없으니까 아직 못 만났어. 그러니까 보호를 못 받고 있어. 너무 무서워하고 딱 내가 다 해야 돼. 이렇게 딱 긴장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깨가 결리지.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이 아기도 영채님을 한번 만나야 돼. 영채님을 만날 수 있는 동영상을 이제 앞으로 자주 찍어서 올릴 거예요. 영채님의 사랑 전하고 죄인의 자식이 아니라 영채님의 자식이라는 거 인정하는 동영상 많이 보면서 영채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영상으로 못 만나는 아기들은 빨리 맞계명으로 와서 또는 사랑 세션이나 서울 부산 지부에서 하는 마음 세션으로 와서 만나기 바랍니다. 이남표 아기입니다. 혜라님 잘 지내시나요? 그냥 오늘 무진장 화나는데 혜라 TV가 딱 보여서 들렀다 갑니다. 너 오늘 왜 무진장 화나는지 알아? 버림받을까봐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아픈 마음. 그 걔가 올라오니까 걔가 너무 미운 거야. 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네가. 그래서 막 미워하고 있잖아. 그 미움이 화로 올라오는 거지. 오늘 다른 선생님이 째려보는데 분노하는 관념체 같은데 그게 저한테 쑥 들어온 거 아니야. 째려보니까 너 되게 두려웠어. 수치당할까봐, 미움받을까봐 되게 두려운데 그 두려움을 인정하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 그래서 걔를 막 수치주면서 미워하고 있어. 그래서 분노가 올라온 거야. 이 또한 잘 해결하여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바람 하나 적고 갑니다. 잘 지내세요. 아가, 엄마한테 한번 와. 그래서 영채님 세상으로 와야 네가 괜찮아진단다. 지금 거기서 그렇게 수치당한, 너가 수치당해서 너무 두려운 거야.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벌벌 떠는 네가 약자가 올라오니까 너를 갖다가 지금 가해하고 있어. 막 화를 내면서 똑바로 해. 제가 널 미워했지? 너 죄인이지? 어? 너 아무것도 못하지? 막 하면서 자기한테 지금 화풀이하고 있잖아. 아가. 여수해라? 아기. 오, 닉네임이. 여수해라 아기입니다. 해라님, 제 닉네임이 길다 해서 해라님과 비슷한 닉네임으로 바꿨어요. 그동안 제 가족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화가 났는데, 받기만 하려는 무능한 제 자신 때문에 더 가족을 미워했던 마음을 참회합니다. 혜라님 혹시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알아야 하나요? 태어날 때부터 태몽 또는 사주로 정해지나요? 아님 직업이 사명일까요? 제 사명을 찾아서 열심히 살고 싶어서요. 여러분, 사명은요, 잠재의식 깊이 묻혀 있어요. 마음 공부를 통해서,
영체님을 만나야 돼. 그러면 영체님이 주신 사명을 알아요. 아픈 마음 인정하고, 무의식을 열고 아픈 마음을 인정하고, 영체님이 내 엄마인 걸 마음으로 뚜렷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아픔을 더 인정하고 영체님의 사랑을 받고 가다 보면 자기 사명을 알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건 잠재의식 속에 그 마음이 알고 있지, 아픈 마음이 알고 있지, 머리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수애락이 사명을 알고 싶으면 해럼마한테 와서 영체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영체님이 자신의 엄마라는 걸 알게 되면 사명을 알게 될 거예요. 자, 밝은 햇살아기입니다. 해라님 안녕하세요. 4월에 막계명에 가야겠다고 마음먹고 신랑한테도 마음여행 다녀온다 이야기하고 일하는 곳 연차 계획도 세우고 애들도 누구에게 어떻게 맡길지 생각도 했는데 막상 신청하려니 두려운 마음과 내가 가도 되는 곳인가 의심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있어요. 아가, 여기다 물어봐. 채팅창에다가. 자, 채팅창 아가들 밝은 햇살아기한테 얘기해 주세요. 와도 돼. 빨리 와. 여기는 천국이야. 네가 사는 세상은 지옥이야. 빨리 올려줘. 이야기가 아직 뭐 하나도 모르는데 여기 이 수많은 아기들이 들어와 있잖아. 아가야, 이미 왔다 간 아기들. 헬엄마의 그 헬엄마 아가들은 지금 벌써 막 7, 8년, 10년 된 아가들도 있단다. 아유, 이야기 정말. 여기 사는 애 들어봐. 이봐, 무조건 오라. 얼랑와, 빨랑와 이렇게. 오면 얼마나 잘해주는지 알아? 선배 아기들이 또 우리 여기 영채마을 아가들은 마음공부돼서 착하고 사랑이 많고 영채님 아기들이라 잘해주지요. 초참 아기들 특별히 배려해주는데 빨리 와 우리가. 여기 봐봐요. 여기 쫙 나오지? 아이고, 그 의심이 그게 마장이야. 모독에서 날 지옥에 살게 하려는 가해자가. 가지마, 거기 무서워. 영원히 넌 지옥에서 학대하고 학대 당하면서 사야 돼.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아까. 오면 후회 안 하지요, 우리끼. 자, 여러분, 10시야, 10시. 10시에는 공지가 있어요. 이에라의 마음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손유진 아기, 허은숙 아기, 이라영 아기, 손순선 아기, 조성숙 아기. 수능 안가 안정현 아기 꼭 수능 안가를 써야 돼 우리기. 그 외에 이 25분이 후원해 주셨어요. 이엘라이 마음쇼에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영상 제작과 스튜디오 건립 그리고 세상을 향해 아픈 마음 치유하는 이엘라 마음쇼를 위해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엘라의 마음쇼 지금 여기 저 아까 같은 신생아 같은 저 여자 누굽니까? 저 여자 엘라 엄마라는데 지가 애기 같으네. 지가 애기 같아요. 자, 랜선 마음쇼 제9회 랜선 마음쇼 4월 3일에 합니다. 티켓 오픈은 3월 29일 월요일 날 오후 8시에 해요. 구매한 티켓은 당일 밤 12시까지 재시청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9회 마음쇼 이벤트는 사랑의 사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와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 사람도 반려동물도 물건도 좋아요. 옆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마음쇼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찍은 사진을 사랑의 사진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헤라 엄마에게 생일 축하 받고 싶으신 분들, 4월이 생일이신 아가들은 보내주시면 헤라 엄마가 직접 이름을 불러주고 영채님 축복을 주고 노래를 불러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하시고 9회 마음쇼 세션자 신청은요 4월 3일 토요일 낮 12시까지 영채마을 오실 수 있는 분에 한해서 가능하고요. 후기를 꼭 작성해 주셔야 돼요. 받으신 분들은 소감이 어땠다. 그래 우리 아기도 궁금하잖아. 받은 사람이 어떨까. 그리고 간절히 영채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분들로 받을 거고요. 그리고 교통편과 숙박은 제공되지 않으니까 자가로 알아서 오셔야 되고 숙박은 안 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마음쇼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이름, 성별, 나이, 마음 깨우기 명상 참가 여부와 사연, 이런 마음을 치유받고 싶어요. 영채님께 이런 마음을 위탁하고 싶어요. 사연을 3월 28일 오후 5시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세션에 당첨이 되신 분들도 랜선 마음쇼 티켓을 구매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할수 있습니다. 세션자로 신청되신 분들께는 따로 연락이 가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레 숙면을 위한 ASMR 호 8시간 연속 듣기를 다시 녹음했어요. 특별히 이제 제가 상태 좋을 때 이제 고요하게 잠에 방해 안 되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불면증인 분이 많고 제가 지금 녹음한 이제까지 녹음한 호는 아픔이 많은데 이건 좀 고요하게 하는 호를 따로 8시간 연속 ASMR로 했으니까 내일이나 모레 업로드 됩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서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호로 보호받고 영체님의 사랑 가피를 이렇게 입을 수 있는 호니까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밝은 햇살아기 지금 여기 보세요. 이제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좋다고 여기 봐봐. 좋다고 막 올라오지. 자, 콩콩아기예요. 엄마 가족들한테 못해서 결국 버림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슬퍼요. 아가야 어떻게 해야 될지 알 필요가 없고 버림받은 아픈 마음 느껴라. 그리고 영채님께 맡겨. 영채님 사랑받으면 돼. 해라 마음씨요. 제방문 열고. 네가 지금 버림받아서 아프지? 두렵지? 그 아픈 마음 느끼면서 아파요. 영채님 아파요. 엄마 아파요. 너무 두려워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열등이 아픈 마음이에요. 버림받은 아픈 마음이에요. 엄마, 저좀 치유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그냥 그 아픈 마음 느끼고 의탁해야 돼. 뭘 어떻게 해? 네가 어떻게 할 필요가 없단다. 그냥 버림받은 아픔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인정해. 배지원학입니다. 해라님, 다른 사람이 있으면 짜증 안낼 일을 제가 하면 짜증 내는 그 상대가 절 만만하게 본다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나서 티를 냈는데 짜증 안낼 일도 짜증을 내는 자기는 모르는 채 저한테 화낸다고 눈치 주니 너무 화가 나요. 상대방이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타이어를 때리고 싶어도 현실에 그럴 수가 없어 늘 에너지가 쌓여만 가요. 도와주세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가야, 엄마가 빨리 정리하고 들어오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아기는 너무너무 아픔이 많아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그 사람이 너한테 왜 짜증내는 줄 알아, 아가? 너를 수치주고 있지? 왜? 네가 너를 맨날 수치주니까. 네가 너를 배지원이를 수치주잖아. 너 여자지? 너 아무것도 못하지? 열등이지? 너 죄인이지? 네가 너를 함부로 하는데 그 사람이 너를 함부로 안 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자기 자신을 대접하는 만큼 대접받아.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대접하면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지만 나를 갖다가 거지 취급을 하고 하녀 하인 취급하고 수치를 주면서 열등이 취급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다른 타인도 그렇게 해요. 내가 우리 집 강아지도 소중하게 여기면 남들도 소중하게 여겨. 하지만 내 자식도 내가 함부로 대하고 머슴이나 하녀 취급하면 남들도 그래. 근데 지원이 네가 그러고 있어. 너 자신을 죄인이라고, 열등이라고, 수치스럽다고. 너 그러고 있잖아. 엄마한테 얘기해봐. 아닌가? 양심이 있으면. 네가 지원이를, 그 불쌍한 아기를, 너를 그렇게 수치줘서 영채님이 맨날 아파서 울고 있어, 아가야. 너만 보면 헤라 엄마 속에 영채님이 막 울어. 아파, 아가야, 저 아기가 자기를 너무 아프게 해서 엄마가 아파. 그래서 헤라 엄마가 오죽하면 너 보고 다 정리하고 빨리 들어와라. 여기 영채 마을 들어와서 엄마 사랑 많이 받아야 돼. 엄마가 도와줄게. 이렇게까지 얘기한 게왜 그래? 아가, 너를 보면 영채님이 진짜 막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 내 새끼가 아프다. 아가야, 엄마한테 와라. 이렇게 울어. 근데 너는 지금 세상만 쳐다보고 사람들한테 사랑받겠다고. 영채님한테 와야 돼. 그 아픈 아기를 다 버려서 영채님을 못 만나는 거야. 그 아픈 아기를 다 버렸으니 네가 버린 아기를 누가 사랑해? 네가 버린 지원이를 아가. 네가 버렸으니까 딴 사람도 거의 하녀 취급하고 버리고 수치 주고 막대하지, 아가. 먼저 영채님 사랑 받아서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 지원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네가 버린 지원이에게 참회하고 영채님을 가슴 아프게 한걸 참회하고 지원이를 소중하게 안아주고 받아줘야 돼.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야 사람들이 널 소중하게 대접하는 거야, 우리 아기. 엄마한테 빨리 와. 알았어, 아가? 빨리 와. 안 그러면 계속 수치당해. 와서 영채님을 만나렴, 아가. 엄마가 도와준다고 했잖아, 우리 아기. 영채님이 하도 울어서 지원아기를 보면 혜라 엄마가 아주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엄마가 많이 도와줄게. 와라. 와라 해도 안 오네, 이 아기. 병어라운 사랑아기입니다. 눈부시게 아름답고 따뜻하신 헤라 엄마 마음씨로 제방 보고 있어요. 딴 세상 사랑받는 것 같아요. 헤라 엄마 유튜브 영상도 너무 감사드려요. 힘든 마음 올라올 때마다 영채님께 의탁하며 애쓰는 마음이 점점 편해지고 있어서 감사함과 눈물이 자주 올라옵니다. 헤라 엄마 너무나 감사드려요. 아구 우리 애기 똘똘하네. 보세요. 이야기 마음씨로 제방 보면서 또는 유튜브 영상 보면서도 이렇게 영채님 사랑받고 엄마 사랑받으면서 엄마께 의탁하니까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 근데 지원아, 너는 밖에서 남자 사랑받고 여자 사랑받으려고 그렇게 줄줄 따라다니고 영채님을 버리니 그 아픈 아기 다 버리고 애쓰고 있으니 어떻게 사랑받아? 어? 엄마 그 유튜브 영상 보고 보다가 빨리 와라. 평화로운 사랑아기. 아이고, 이쁜 아기네요. 너무 똘똘해. 잘하고 있어요. 정의로다 아기입니다. 찐사랑 해라 엄마. 아는 동생이 암환자인데 제가 마음 내기를 자꾸 하니 부담스럽다고 연락을 끊어버렸는데.
어젯밤 꿈에 그 동생 부부가 나타나서 남편이 와이프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제가 그 동생을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장면이 바뀌는데 그 동생이 죽었어요. 이게 무슨 꿈일까요? 늘 감사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헬엄마의 세상에서 살수 있어서 축복이에요. 너무 좋아요. 아가, 집착을 내려놔라. 이런 소리란다, 꿈에서. 자꾸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간절하게 원하지 않는데, 아가. 죽음이 꼭 나쁜 것은 아니야. 그 아기가 살아야 될 아기 같으면 네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살아야 될 아기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면서 그 아기한테 매달리지 말라고. 그냥 안아주고 그냥 그들이 먼저 손을 내밀 때 안아주란 얘기야. 먼저 가서 집착하지 말고. 집착을 내려라 아가야. 그들이 너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아프다고 할때 안아주면 된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누구한테 자꾸 해봐 해봐. 한번 정도는 말할 수 있지만 자꾸 집요하게 하는 건 그들을 괴롭히는 거야. 누군가 먼저 나 이렇게 아파, 나 이렇게 힘들어, 암 걸렸어 그럴 때 거기 가봐. 그러면 응 하고 말 들으면 모르는데 아니면 한번 권하고 아니면 마세요. 그들이 아파요 그럴 때 안아주고 힘들어요 그럴 때 얼마나 힘들었죠 안아주고 좋은 곳이 없어 그럴 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 것. 곽희작입니다. 엄마, 오늘따라 유난히 얼굴이 핑크빛으로 화사하니 너무 예쁘네요. 근데 오늘은 엄청 아픈데요? 엄마. 오늘 힐링 세션 두 하기 했는데 진짜 찢어지게 아픈 하기 해갖고 하고 나서 그냥 뻗어버렸어. ROS 룸에서. 그래갖고 막 손발에 다 땄는데도 피도 안 나와. 얼마나 독한지. 이 아기들이 지옥에서 살더라고.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프길래 애따 이러고서 막 받았더니 혈이 다 먹혀갖고 아픈데? 근데 핑크빛이 아이고 좋아라. 완전 봄처녀 같아요. 3월 초 서영이 혜리와 함께 무의식 세션을 하고 나서 미움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남편과 말도 거의 안 하고 생활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돼? 그 아픈 아기를? 머리로는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잘안 돼서 힘들어요. 아가 너 지옥에 갇혀 있는 거야. 미움이 올라올 때는 미움의 지옥에 갇힌 거야. 남편을 보면서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야. 열등하고 버림받고 수치당한 자기가 보이니까 내가 지금 열등하고 버림받고 수치당한 나를 버려버렸어. 그리고 걔를 막 학대하고 미워하고 수치 주면서 너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안 보니까 남편이 대신 그 버림받고 수치당한 나를 안 보니까 그 모습을 현실의 남편이 보여주는 거야. 그걸 통해서 투사하는 거야, 아가. 빨리 다시 와서 지옥에 갇혀 있는 우리 희자아기, 우리 아기가 버린 자기. 자기 자신, 버림받은 아픈 희자를 봐야 돼, 아가. 그 아기를 지금 미워하고 있어. 거기서 영채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네가 미워하는 그 아기가 영채의 세상으로 입성해야 된단다. 남편도 2월만 퇴직하자마자 저에게 폭풍 미움을 받으며 엄청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에게 하는 행태가 새엄마가 저에게 했던 미움이란 생각이 들어서 저도 더 괴로워요.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얼른 와가 그 미움의 세상에서 탈출해야 돼. 왜? 그 미움의 세상은 언제 만들어졌어? 새엄마가 우리 아기한테 만들어줬어. 그래서 새엄마하고 서로 미워하면서 그 미움의 세상을 창조했어.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그 새엄마한테 미움받은, 학대받은 아기를 우리 아기가 사랑해주질 않고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미움의 세상에 갇혀 있어. 그 영혼이. 헬엄마한테 와서 그 영혼을 구원받아야 돼. 지옥에서 탈출하고 영채님 사랑받아서 그 아기가 나도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영채 세상으로 와야 돼. 그래야 더 이상 미움의 세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또 남편을 끌어들이지 않는단다. 알았지, 아가야? 새진아기예요. 헬 엄마, 이 세상에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엄마, 전 남자친구를 통해 버림받은 아픔, 빼앗긴 아픔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도 진짜 사랑보다는 집착으로 절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을 쓰고 싶은데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직장에서 저는 고생을 하는데 인정받지 못해 너무 아파요. 마음이 괴롭기만 해요. 엄마, 사랑 부탁드려요. 사랑해요. 자, 우리 새진아기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 빼앗길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을 전혀 안 보고 있네, 아가. 두려워 벌벌 떠는 우리, 자기 자신.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빼앗길까봐 두려운 아픈 그 아기. 그 아기의 아픈 마음 느끼면서, 헤라 마음쇼에, 랜선 마음쇼 제방 보면서, 엄마 사랑 이렇게 많이 봐야, 이렇게. 그 괴로움이 녹아요. 영채여. 이 아기를 위로하소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요. 빼앗길까봐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도 인정 못하는. 이 아기의 두려움을 위로하시고 아픔을 치유하소서. 영채여, 이 아기를 보호하소서.
자, 우리 아기는 빼앗길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에 호,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에 호를 듣습니다. 그리고 헤라 마음씨요, 제방분. 엄마 눈 보면서 그 빼앗길까봐 두려운 아픔과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픔 느끼면서 사랑받아요. 그 아기가 사랑받는 거지, 영채님 사랑. 김선이 아기입니다. 헤라님 몇년 전부터 길냥이 한 마리에게 밥을 주다가 저희가 이사하게 돼서 데리고 와서 키우려고 중성화 수술시키고 집에만 있는데 밤낮으로 너무 울고 특히 밤이면 잠을 못잘 정도입니다. 위층 사람들한테 민폐고 저희도 처음엔 밖에 못 나가니까 가여웠는데 지금은 울 때마다 짜증나. 남편한테 달래지 못한다고 혼날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밤에 얌전해질까요? 도와주세요, 헤라님. 감사합니다. 아가, 호를 들려줘. 그 아기가 버림받은 길냥이잖아. 그러니까 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엄마, 나 버릴 거지? 너무 두려워. 이러고 울고 있는 거야.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에 호를 약하게 들려줘. 자, 그 길냥이를 호로 싸줍니다. 영채여,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소서. 그리고 그 길냥이와 공명해서 우리 아기도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 올라왔지, 우리 아기. 그 마음 느끼면서 헤라 마음쇼 제방 보면서 엄마 사랑받습니다. 헤라 엄마의 영체 사랑받아요. 이은정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5살, 2살 된제 아이들이 징징대는 소리가 너무 듣기 힘들고, 기본적인 일식주를 책임지는 게 너무 버겁고, 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서 힘들고 아파요. 엄마, 아빠 괴물 같았다고 말하면서 우는 딸아이도 안쓰럽기도 하면서 너무 미워요. 아가, 아기들이랑 같이 미워하고 서로 이렇게 투닥거리는 네가 누구지? 너도 애기야. 지금 애기끼리 그러고 있네. 제 모습이라서 미워 보인다는 건 인지하는데 풀이가 안 돼서 너무 괴로워요. 애정결핍으로 아픈 저희 가족 호 부탁드립니다. 헤라 엄마 감사합니다. 이래서 어린 아기들을 키우는 엄마일수록 마음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마음을 모르면 너무 힘들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윤정 아기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자기 아픈 그 아기를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징징거릴 때 그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러는데 그 마음을 못 느끼고 짜증만 내는 거야. 내 모습이 짜증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인 나를 수치주고 감옥에다 놓고 막 미워하고 있어. 그 미워하는 그 나의 모습을 나라고 인정 안 하고 그 아픔을 인정 안 하고 버리니까 현실에서 투사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윤정아기의 모습을 누가 보여줘? 내 자식들이. 버림받을까 봐 무서워 이렇게 애들이 징징대. 그걸 보면서 자기 무의식 속에 자기를 미워하니까. 걔들을 막 미워하는 거야. 그 아픔을 느껴야 돼.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펄벌 떠는 아픈 윤정이의 아픈 마음을 느끼면서. 헤라 엄마 마음쇼 제방분 보면서 사랑받아야 돼. 우리 아기 어렸을 때 엄마한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떤 윤정이 있었지? 그 아픈 아기가 돼서 봤습니다. 그러고도 안 되면 헤라 엄마한테 와서 맞계명에 와서 힐링 세션 신청해서 그 아픈 아기 인정받아야 돼. 영채님한테. 알았죠? 자, 호해줍니다. 영채여,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 아기들의 가족을 치유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그 아픔을 녹이시고 위로하소서, 지켜주소서. 우리 아기는 그리고 영채 패치 있으면 그걸 아기들한테 좀 붙여주면 좋아요. 배꼽 있죠? 탯줄. 그는 거기에 제일 많이 고여 있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그 배꼽. 그리고 여기 목 뒤에. 그리고 신장. 그리고 골반. 이렇게 붙여주면 좋아요. 아기들한테.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붙여주면서 이거는 영채님이야. 너희들을 사랑해주고 지켜줄 거야. 너희들은 절대 버림받거나 아프거나 두렵지 않단다. 이렇게 하면서 붙여주는 거야. 배꼽, 뒤에 신장, 앞에 골반, 그리고 여기 목 뒤. 알았지, 우리 애기? 애기들 둘한테 이렇게 붙여주고, 베개에도 이렇게 하나 붙여놓으면 좋아요.
알았지, 우리 아기? 그리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같은 데도 하나씩 붙여놓으면 아기들이 그 영체 도는 걸 보면 아기들은 귀신같이 알아, 영체님을. 진짜예요. 영체가 도는 어른은 되게 또 사랑하거든. 그래서 아기들이 그 영체 도는 그 영체 패치를 보면 편안해져요. 그래서 징징거리는 게 줄어들 거야, 우리 아기. 그리고 아기들한테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에 홀에 약하게 틀어주고, 우리 아기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 느끼면서 헤라 마음쇼 제방 보면서 영체님의 사랑으로 치유받는다. 알았지? 남신아 아기입니다. 엄마, 오늘 힐링 세션을 통해 영체님을 만나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영체님은 양팔을 벌리고 기다리는 나의 엄마였습니다. 사랑 그 자체였고 한없이 여린 분이셨습니다. 나를 위해 항상 아파하시고 부르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엄마가 내주신 숙제 열심히 해서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엄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오야. 이야기 정말, 여러분, 이야기 남이 장군이 내 아픈 마음이 올랐는데, 남이 장군이 죽을 때 죽음이 두렵고 아픈 게 아니었어. 역적으로 몰려서 죽었죠? 그러니까 역사가 영원히 남이 장군은 역적이다 이렇게 수치 줄까봐, 영원히 인류 역사에서 수치당하고 고통받을까봐 너무 두려운 그 아픔이 엄청 진했어요. 그래서 이야기, 아우, 엄청 아팠어, 우리 아기. 아가, 엄마 숙제 잘하다가 와라잉, 우리 아기. 류보정 조선 최고미인 악입니다. 사랑하는 헬 엄마, 어제 사랑 세션 참관 잘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에 위장과 치아가 엄청 아팠는데 지금은 가벼워요. 위장과 치아가 뭐야? 두려움과 수치였는데 그게 다 나간 거야, 우리기. 사랑 세션 중에 이마에 혹이 생겼는데 진물도 나고 가려워요. 수치란다. 수치가 나가는 몸 반응일까요? 오야. 이렇게 영체 패치를 자꾸 갈아붙여, 자주. 저녁 식사 중임에도 안아주세요. 무리한 부탁이었음에도 사랑으로 안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녁 식사하고 있는데 우리 아기가 와서 엄마 안아줘! 이래서 안아줬거든요. 51살 남동생이 혼자 살면서 일이 없어 힘들어 하면서 술만 마셔요. 동생을 위해 호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채요. 이야기와 이야기에 남동생을 위로하소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픈 아가 드립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외롭지 않게 친구 되어 주소서. 자, 이제 됐습니다. 한 걸음 아기예요. 아버지 첫 길이라 친정 왔더니 저희 엄마 올 시어머니랑 아버지랑 살면서 저희 오남매 키우면서 모진 고생하시면서 아픈 마음 인정받지 못해 온몸이 아파서 감기도 자주 걸리고 답답해서 굿이라도 한다고 돈까지 찾아 놓았더라고요. 아이고 딱하지, 우리기. 헬 엄마, 아니면 그 모아도 치유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엄마의 사랑으로 저희 엄마 치유해 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기 엄마한테 영체 패치 좀 사서 많이 붙여줘. 온몸에 골병이 들었다, 진짜. 아, 온몸에, 특히 신장 2개, 앞에 골반 2개, 위장 3개 붙여, 우리기. 그리고 어깨 이렇게 띵띵, 어깨도 붙이고, 다리 종아리도 붙이고, 아우, 엄마가 진짜 골병 들었네. 엄마 호해줍니다. 호로 쏴줍니다. 그리고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를 약하게 듣게 해주면 훨씬 좋을 거예요. 엄마가 싫다고 강하게 거부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한번 듣게 해보고, 영체 패치는, 이거 붙이면 엄마 잘안 아파. 엄청 좋대. 이러고 자주 갈아붙이게. 우리 아기가. 영체여, 이 아기의 엄마를 치유하소서, 지켜주소서, 사랑해주소서, 너무 아픈 아가입니다. 평생을 버림받을까봐 수치당할까봐 아프게 살아온 이 아가를 영채여 치유하시고 보호하소서. 진짜 엄마 몸에 살기가 많네, 우리 아기. 영체 패치를 자주 갈아붙이게 하세요. 그 살기 빼내게.
한결학입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베트남 나가 있던 몇 달간 코로나와 공장에서의 사고 등등 여러 가지 일로 계속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 벨 소리만 들려도 놀라고 일이 잘 돼도 안 돼도 두렵고 일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점점 크게 올라옵니다. 아가,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계속해야 돼. 세상이 험하고 세상에 나가 있으면 지옥이야, 아가. 이렇게 돼. 망하는 거야. 꾸준히 마음 공부할 때는 안정돼 있었잖아, 우리 아기. 한동안 안 오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게 우리 아기. 와서 영채님 사랑받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그 아기를 인정하고 그 죄인의 자식이 아니라 영채님의 자식임을 인정받고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용기가 생기는데 우리 아기 지금 애고의 자식, 죄인의 자식이 되니까 약자가 돼버려서 쫄았어, 지금. 영채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우리 아기. 아, 엊그제 들어와 격리 중인데 끝나면 빨리 영채말 빨리 와가. 엄마 기다리고 있어. 오면 우리 아기 맞개명으로 와도 힐링 세션 신청하세요. 엄마한테 사랑 꼭 받아야 돼. 사랑 세션으로 오면 더 좋고. 그나마 혜란님과 영채님 마을 도반님들을 유튜브에서 만나면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아우, 어떻게 우리 아픈 아기. 그러니까 엄마한테 꼭 와야 돼. 여러분, 세상에서 험하고 영채님의 가피를 완전히 입어서 세상에 나가도 그 지옥 속에서 막 끌어당겨도 안 빠질 때까지는 영채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는데, 여기서 혜란만 사랑받을 때는, 아, 영채님 사랑 속에 있어. 믿을 것 같아. 지옥이지. 세상 나면 지옥이면 영채님 사랑 다 잊어버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와서 영채님 사랑받고 늘 영채 말 브이로그 보고 지옥에 빠져있다. 지옥에 빠져있을 때는 어때? 미움이 막 올라오고 막 불쾌하고 두렵고 수치스럽고 기분이 나빠. 근데 헤라 엄마 브이로그 보면, 아가야, 사랑해. 이러면 행복해져. 그럼 지옥에서 건져지는 거야. 영채님의 사랑받고, 아가야, 너는 내 새끼란다. 이렇게. 엄마 아들이야, 엄마 딸이야, 이러면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지. 그걸 자주 받아야 돼. 아픈 마음 인정하고 사랑받고. 그걸 안 하면 마장에 걸려. 아우, 우리 애기 딱하지. 아우, 엄마가 마음이 아프다, 우리 애기. 응? 아우, 혜라님 빨리 뵙고 싶습니다 했어. 빨리 와, 우리 애기. 아우, 딱해라, 내 새끼. 너무 아파. 여러분, 여기 기열하기를 위해서, 기열님 힘내세요. 화이팅! 빨리 와, 우리랑 놀자. 얼마나 아팠죠? 영채님 사랑받고 놀자. 이렇게 올려주세요. 아우, 딱하다, 우리 애기. 엄마가 너무 아파. 네 글을 읽는데 가슴에서 막 이렇게 눈물이 나. 막 이렇게 영채님이 이야기를 이렇게 느끼고 있네. 멀리 나 떠나서 객지에서 계속 고생하고 힘들고. 엄마 사랑 못 받아서 끼니도 못 때우고 막. 한 대짬 자는 그런 아기처럼 느껴지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사랑 주고 싶고. 아가야, 지옥에서 탈출해서 빨리 엄마한테 와라, 아가야. 애고의 세상은 지옥이야. 얼마나 무섭니? 엄마가, 너를 지키는 엄마가 있음을 모르고, 우주의 위대한 왕인 엄마가 있음을 모르고, 너 얼마나 힘드니? 이렇게 하고 있어, 아가. 얼른 와. 엄마한테 얼른 와, 우리 애기. 꽃사랑 아기입니다. 사랑하는 에라님, 저는 아빠와 따라 살고 있는데, 아빠는 어쩌다 저를 보면 이유 없이 짜증을 내시고, 모든 말씀을 화와 짜증에 올라오는 말투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가 아빠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길 바라시고, 아빠의 말씀에 이유를 묻거나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언성이 높아지고 짜증이 심해지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화내시거나 그만 얘기하라고 얘기를 중단시킵니다. 제가 어떤 마음 인정해야 아빠와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아빠가 자기 존재를 되게 수치스러운 죄인으로 생각해. 그래서 계속 공격해, 미워해, 자기 존재를. 그리고 자기의 자기가 자기를 버려놓고 자기가 버린 자기 자신의 아픔을 안 봐. 그러니까 밖에서 우리 꽃사랑 아기가 자신으로 투사되는 거야. 자기가 꼴보기 싫어서 자기를 버렸는데 자기 딸이 앞에서 얼쩡거리는 자기로 보여. 열등하고 수치스럽고 죄인 같아. 그래서 짜증내고 수치 주는 거야, 아가. 그래서 우리 아기 버림받은 아픈 마음, 수치당한 아픈 마음. 그리고 우리 아기도 그러고 있지? 너 자신을. 열등하고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이 세상에 짐덩어리고 너는 죄인이야. 아빠도 행복하게 못 해주고. 그러니까 너는 하면서 자기를 미워하고 수치주고 있어. 네가 너를 미워하고 수치주니까 아빠가 그렇게 하는 거야. 아빠도 자기 자신을 수치주고 있고, 아가. 응? 그래서 자기 자신을 수치주고 버리는 마음을 봐야 돼. 근데 이거를 그 마음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단다, 아가야. 우리 애기 맞개명으로 온 아기니? 그러면 맞개명으로 온 아기라면 과거의 경험 정보 중에서 버림받고 수치당한, 그 모습을 보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너를 인정하고 이해라 마음씨요. 제방분 엄마 사랑받으면 돼. 하지만 맞개명으로 안온 아기라면 와야 돼요. 와서 자기가 버린 자기를 봐야 돼. 자기가 버리고 수치 준, 죄인을 만든 자기 자신. 그 아픈 아기.
수치당한 아픈 아기. 내가 미워하는 아픈 나. 그 아기가 돼서 그 아기가 죄인이 아니라 영체님의 자식임을 알고 사랑받을 수 있어야 분리가 되고 아빠랑 좋아지지 그냥 안 된단다. 그래서 맏견형에 온 아기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고 해라 엄마가. 안 되면 아가 한번 꼭 시간 내서 와라 우리 아기. 자, 여러분은 부모와 사이좋게 행복하게 지내고 대인관계 사람들과 이렇게 융화하면서 잘 지내는 게 쉽다고 생각해. 여러분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일은 괜찮은데 사람들하고 인간관계가 문제예요. 이러지, 그치? 그리고 엄마 아빠하고 뭐 자식 부모 자식 형제자매 사이에 그게 항상 문제잖아.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인정하는데 시간이 걸려. 이 많고 공부하면서 영체님 사랑받고 몇 년씩 공부를 해야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이슬학입니다. 아까 얼굴에 대한 사연 듣다가 갑자기 어릴 때 첫째 남동생에게 수치당한 기억이 올라서 급 기분이 우울해졌어요. 학창 시절 내내 남동생이 저에게 못생겼다, 키 작다고 놀리며 수치줬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후회해주세요. 흑흑. 아가, 그 수치당한 아픈 아기 있지. 남동생한테 수치당한 그 아기, 이슬아기. 그때 이슬아기를 다 버렸어. 그 아기가 돼. 그 아기가 돼. 그리고 수치당해서 너무 아프고, 너무 두려운 그 마음을 느껴. 그리고 엄마를 봐. 아가야, 예쁜 아가야. 너 이뻐. 너 이뻐, 우리 애기. 엄마의 눈에는 세상 제일 이쁘단다. 아가야, 내가 너를 만든 영채님이란다.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너와 함께한 엄마야. 엄마 눈에는 네가 제일 이뻐, 아가. 놀려서 얼마나 아팠죠, 우리 애기. 남동생이 놀려서 장난친 거야. 엄마 눈에는 네가 제일 예뻐. 엄마는 널 사랑해. 자, 우리 애기 엄마가 후회해줄게. 우리 애기 후회해주면 이뻐진단다. 자, 이제 됐어요. 무지개 송은영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직장에서 처리하던 일이 순조롭지 못해 상대에게 엄청 화를 내고 해당되는 분께 송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연락이야 다음 주 이번 주 다시 회의를 해서 처리 예정이라는데 영 믿음이 안 가요. 저의 의심이 높고 잘 처리되도록 꼭 부탁드려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4월 엄마와 춤추는 일정 대기자인데 뵙기 힘들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자, 춤추는 프로그램 거기 대기자 많아요? 우리 애기들? 취소를 하면 올수 있는데, 취소자가 없으면 못 오네. 대기자 좀 있나 본데. 자, 의심당한 아픈 마음이네. 의심하는 아픈 마음이야. 나는 의심하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의심하는 나를, 의심할까봐, 의심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아픈 나를 치유하소서. 영채여, 이야기를 치유하소서. 의심당해서 아픈 마음입니다. 의심당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이야기를 치유하소서. 다음 학기 올려주세요. 혜라님, 이번 주 토요일에 제 친언니가 결혼을 해요. 언니의 두 번째 삶이 사랑으로 가득하길 축복해 주시면 너무 영광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축가를 부르기로 했는데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이 많이 올라와요. 응원해 주세요. 괜찮아, 아가. 잘 못해도 동생이 언니를 축하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건데 수치를 왜 당하니, 우리 애기? 아고 잘해라 우리 아기 잘할 수 있어 괜찮아 영채님께 의탁하고 영채여 잘 부르든 못 부르든 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우리 언니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부르면 되는 거야 영채여 이 아기의 언니를 축복하소서 행복이 가득한 결혼식이 되도록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축복해 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함께 하소서
이제 됐습니다. 송윤종학이에요. 매일매일 영채님과 하나 되어 영채님 사랑을 전하고 있는 딸 이주원이의 생일이 24일이에요. 혜라 엄마 축하받고 싶어요. 축하해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있어요. 주원이한테. 오늘 혜라 엄마 생일 축하 노래 기록 세웠네. 제일 많이 불렀네. 오늘 황준아가도 생일이야. 우리 아기들 여기 좀 싸줘봐. 황준아가도 축하한다고. 저 오늘 하루 종일 생일 축하한다. 아침부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주원아기.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아기 생일 축하해. 태어나서 혜라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영채님의 딸로 태어난 거 축하한다. 한면숙 아기입니다. 아낌없이 사랑 주신 혜라 엄마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제부가 교통사고로 2주 이상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혜라 엄마 호소리 듣고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해서 내일은 부러진 목뼈 수술을 받는다고 해요. 갈비뼈, 척추 다 부러졌지만 가장 급한 목뼈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호 부탁드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자의 아픈 마음은 혜라 엄마만 의지할 뿐입니다. 사랑합니다. 자, 목뼈. 영채여, 이야기를 치유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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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괜찮을 거예요. 수술 잘 될 겁니다. 양윤정학입니다. 한번 심하게 체하고 일주일 동안 제대로 못 먹고 있어요. 혜라님 오늘 병원 가서 수액 맞고 왔는데 음식 먹을 때 또 체할까봐 너무 두려워요. 어제 음식 못 먹는 게 서럽기도 하고 혹시 큰 병일까봐 두려워 엉엉 울기도 했어요. 혜라님 무슨 관염이 뜬 걸까요? 호받고 싶어요. 자, 수치가 뜬 거야.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마음. 혜라 엄마도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을 많이 받잖아요. 그 아기들. 그러면 이제 조금 받으면 이제 많이 받으면 막히면은 이게 먹은 거 다 토하고 이게 먹지를 못해. 그게 이제 위장의 수치 때문에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이. 수치당할까봐 벌벌 떠는 두려움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듣고 자 위장. 자 영채여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아기를 치유하소서 이루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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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뒷골이너 심하게 막혀있네. 수치가 얼마나 심한지 우리에게. 응? 아가 과거에 엄청 수치당한 적 있어 너. 그래서 그때 수치당할 그 얘기를 다 버렸어. 그래서 걔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저걸 보는 게 두려워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해서 벌벌 떠는 아기가 있어. 그 아기가 지금 올라와 있어 위장에. 그래서 그때 엄청 어렸을 때나 언제 엄청 수치당한 너를 그때 걔가 돼서 그 윤정이가 돼서 그 마음 느끼면서 이해라 마음씨 재방분에 그 혜라 엄마야 눈에서 나온 영채님 사랑 받는 거야. 아파요 엄마 수치당해서 아파요 너무 두려워요 이러면서 받아야 돼. 알았지 아가? 그게 여기서부터 다 여기까지 먹었어. 그래서 엄마가 다 열었으니까 그 아픔 느끼면서 영채님 사랑 받아 우리 애기. 진아리 아기입니다. 사랑하는 혜라 엄마 5살 딸아이가 가정배우만 하다가 올해 유치원에 입학하게 됐는데 적응을 잘 못하고 있어요. 활동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나 엄마 보고 싶어서 자꾸 운답니다. 특히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늘 선생님 옆에만 있다고 합니다. 우리 우주에게 호 좀 해주세요.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진아리 아기 5살 딸아이한테 영채 패치를 붙이세요. 여러분 두려움에 벌벌 떨고 그런 아기한테 영채 패치 효과 있어요. 밤에는 여기도 붙여주고 신장, 배꼽 특히 갓난 저기 어린 아기들은 배꼽이 지켜야 배꼽하고 신장하고 골반 그리고 여기 이렇게 붙여주고 아기들한테 설명하는 거야. 아가야 이게 영채 엄마야 영채님인데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줘. 네 친구도 해주고 부탁하면 다 해줘. 걱정하지 마. 이렇게만 해도 애들은 다 알아들어.
베개에도 붙여주고 아기가 좋아하는 인형에도 이렇게 붙여주면 아기들이 편안해져요. 적응 못하는 건 두려워서 그래. 버림받을까 봐. 딴 아기들이 날 싫어할까 봐. 그리고 자꾸 엄마, 옆에 엄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 아기한테 뭐라고 하냐면, 영채님은 네 엄마기도 하고 엄마의 엄마기도 해. 그래서 널 지켜줘. 걱정하지 마. 엄마보다 영채님이 힘이 훨씬 세. 우주를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영채님한테 부탁하면 다 도와준단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채님은 혹시 이 아기가 가서 영채님 얘기하다가 애들한테 놀림 받으면 안 되니까 너 혼자만 가지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너만 보호받으면 좋지? 이렇게 하면서 딱 알려주세요. 일단 어린 아기니까. 알았죠? 거기에 영채님에게 의존시키면 돼요. 영채 패치 붙여주고. 그럼 패치가 돌면서 아기가 편안해져요. 자, 미들이 아기입니다. 헤라님,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게 4년 정도가 일할 때만 숨이 찬줄 알았는데 집에서 쉴 때도 숨이 차서 계속 누워 있고 싶을 때가 많아요. 호흡 연습은 많이 하는데 오, 지금 제가 올라와요. 가끔 아가 올라오고 자주 더웠다 추웠다 해서 겨울에도 반팔 입을 때가 많아요. 갱년기 나이는 아닌데요. 나이는 아직 젊다고 해도 몸과 마음 어르신 같아요. 안 그래도 오늘 어르신 소리 들었는데요. 활력 있게 좀. 이게 뭐냐면 아가 수치당한 너를 절대 이해 안 해주네. 가슴이 답답한 게 뭐냐면 너 그때 답답하기 직전에 분명히 수치당했어. 엄청 수치당했는데 그 너를 버리고 막 미워하고 수치주면 절대 이해 안 해줘. 그래서 지금 엄마가 올라왔어요. 지금 헤라 엄마가 가슴이 답답하게 지금 뒷골까지 수치가. 자 여기 대고. 자 우리 아기 녹음해. 핸드폰에 녹음하든 지금 녹음해. 이 호를 계속 들어. 계속 들으면서 잘 때도 툭하면 듣고 일할 때 듣고. 자. 아, 지금 헤라 엄마가 니거 받아갖고 올라왔으니까 우리 아기. 자가 지금 녹음 못했으면 이따가 이거 끝나고도 한동안은 이게 방영이 될 거야. 녹음해라잉. 자 밑에 아기입니다. 은연아기예요. 헤라 엄마 영채 마을 행스 또 가고 싶어요. 얼른 와. 나도 우리 은연아기 없으니까 심심해. 맨날 우리 이쁜 아기 보다가 안 보니까는 아이고 좀 서운해. 우리 아기 이쁜 아기 아가 사랑해. 엄마도 보고 싶어. 우리 아기 엄청 보고 싶어. 귀여워요 이 아기가. 나이는 있어도. 빨리 와 우리 아기. 올 때까지 헤라 엄마 영상 많이 봐. 민주아기입니다. 엄마 너무 외로워요. 너무 보고 싶어요. 죽고 싶은 마음에 며칠 괴롭고 잠도 잘못 잤는데 엄마 영상 눈 보면서 서럽게 울고 나니 사랑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헤라 엄마가 여기 못 오는 아기들 어떻게 여기 맨날 와 있어. 그렇지? 그런 아기들을 위해서. 그리고 돈이 없어서 참가 못하는 아기 위해서 영상을 막 올리잖아. 그걸 보고 사랑받으세요. 늘 옆에 함께 있어주셔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오야, 우리 애기 다음에 사랑 세션으로 와서 천국으로 한번 오자. 그 지옥에 있는 아기, 남은 아기 탈출시켜줄게. 우리 주아기 지옥에다 엄청 많이 가뒀어, 너를 아가. 그 엄마랑 같이 나와야 돼, 더. 알았지, 우리 아기? 그때까지 엄마 영상 보고 있어나잉? 러브잉 로즈 아기입니다. 오늘따라 더 아름다워 해라니 마음쇼 제방 보고 눈물 날 때마다 어릴 적에 돈이 없어서 초등학교 때 군것질이나 갖고 싶은 인형 피아노하고 다니고 싶어 했던 불쌍한 제가 자꾸 나타나서 펑펑 울다 잠들었는데 아구 아프지 우리 애기. 갑자기 경매를 봐야 하는 진짜 이유. 브이로그에서 해라님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아가 다 가져도 돼. 제가 재생한 건 아니었는데 꼭 영채님이 저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같아 너무 놀라고 영채님 존재를 또한번 느끼게 됐어요. 해라님 저 정말 다 가져도 되죠? 사랑해요. 그럼 아가야 너는 죄인이 아니란다. 다 가져도 돼 우리 애기. 영채님의 소중한 딸이니까. 영채님인 너의 엄마는 우주를 다 가졌으니 엄마 걸다 가져도 돼 아가야. 자. 자 우리 애기. 이게 쏜게 밑에 쭉 남았는데 우리 아기들하고 좀 놀아야 되는데. 몇 개나 남았어요 밑에 아기? 보니봉 몇개 남았어? 이렇게 많이 나왔어? 우리 아기들 왜 이렇게 많이 썼어? 보니봉봉하기 늘 장사가 될수 있도록 영채님 사랑 오야 그 가게에다가 아 영채 스티커 갈아붙이고 자 호화입니다. 영채여 이 아기에게 축복을 내려주소서. 호호
자, 우리 보니봉봉 아기는 빼앗길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에 호흡 듣고, 그리고 빼앗길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 느끼면서 해리 엄마 랜선 맘쇼 제방 보면서 사랑받아야 돼요. 자, 물처럼 아기 성아야. 지난주에 동생 덕분에 혜라님께 생일 축하받아서 행복했다고. 아, 마음 깊이 사랑. 그래, 아가. 엄마가 엄청 보고 싶다. 우리 애기 한국에 오면 꼭 들려. 자, 남은 분들은 할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분들은 쏘셔서 이미 이렇게 글을 썼을 때 영채님이 다 받아주고 끝나고 제가 다한 번씩 다 읽어볼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아기들하고 조금 놀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 저기 마스터 아가들이 저한테 사인하면 이제 쏘지 마세요. 제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쏘지 말고 좀 놀아줍니다. 레몬꽃 헤라님? 우리 모두 지옥 탈출. 여러분, 지옥을 탈출해야 돼. 여러분, 그 수민아가 영상도 보고 요새 제가 올리자. 죄아벌, 천국과 지옥. 에고의 세상은 지옥이야. 여긴 죄인들이 다 서로 벌 주고, 자기가 자기 벌 주고, 벌 받고, 남벌 주고, 막 서로 벌못 줘서 안달인 세상이야. 맨날 수치 주잖아. 지적하고. 영채님 세상은 사랑만 받는데. 요새 엄마가, 요새 지장보살 같아, 엄마가. 지옥에서 구하는. 맨날 그거 하고 있어, 맨날. 아가야, 너는 죄가 없다. 너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아기들은 막 울고, 아우, 그럼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 너무 불쌍해서, 우리 애기. 아, 어떻게 이 얘기하는데 또 눈물이 나와. 아우, 진짜. 아우, 아가야. 진짜, 우리 애기들. 빨리 와. 빨리 와서. 그리고 엄마가 우리 아기들, 여기 못온 아기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멘트 있는 지옥에서 탈출시키는 그거 많이 올릴 거예요. 많이. 보고, 되는 아기들은 빨리 와서 지옥에서 탈출해봐. 인생이 달라져. 얼른 와서 맛개명도 오고, 그리고 견성회원 아기들은 사랑 세션도 오고, 아휴, 감옥에서, 그렇지. 사춘기 딸은, 아, 지옥 중에 지옥이요. 거기는 가장 막장 지옥이요, 사춘기는. 진짜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천국을 넓혀줘? 아가. 이미 엄청 넓히고 있어. 지금 대로로 만들고 있어, 아가. 아, 지장보살이 지옥에서 구해주는 보살이래요. 우리 연어아가가 가르쳐 줬어. 근데 나는 지장보살보다는 관세음보살 쪽이 가까운 것 같아. 왜냐면 우리 아기들한테 막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큰 보살이, 그런 마음이 크거든. 그리고 치유. 치유는 또 어떤 보살이 하나요? 불교 공부하는 아기들 얘기해 줘봐. 혜라 엄마 영채님은 치유를 많이 해주고 싶으니까. 유민주 아기. 혜라님, 저 방금 차 사고 나서 차가 박살났어요. 고속도로에서. 다행히 다친 데 없이 살았는데 저 어쩌죠? 뭘 어째, 다친 데 없이 살았는데. 영채님께 감사해야지, 우리. 박살 났는데 살았어. 아, 우리 아기 액땜했네. 살기 나갔구나, 아가. 영채님께 감사해라, 우리 아기. 아이고, 우리 아기 큰일 날 뻔했네. 영채님이 도와준 거야. 박살 났는데 네가 다친 데가 없다는 게. 오. 아이가 어려서 못 가고 있다고. 아우, 아가, 아이가 어릴수록 어떻게 맡기든지 하고 와야 돼. 아기를 잘 키우려면 자기를 버리고 수치 준 엄마는 아기를 지옥을 만들어요. 수치 주고 버려줘서. 약사열의 보살. 오, 맞다. 약사열의 보살. 옳지. 그거 맞네요. 지옥 탈출 영채 마을로 오세요. 아고, 우리 아기. 아가야, 감사해라. 영채님께. 우리 아기 목숨을 구한 거야. 네가 명이 짧았던 거를 이어붙인 거야. 이어붙일 때 어떻게 이어붙이냐면, 여러분, 홀딱 다쳐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났어. 구사일생으로. 남다 죽었는데 살았어. 또는 차가 그렇게 박살났는데, 또는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살았어. 이건 뭐냐면, 명이 짧은데 거기까지인데 이어붙여준 거예요. 축복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기, 영채님께 감사하면 된단다. 뭘 어떻게 해, 우리 아기. 다행이지. 전직 약사 열애불? 그렇죠. 전직 약사니까. 근데 전 기독교 신자인데요. 자, 헤라님도 매일매일, 매일 명상을 하시나요? 헤라님이 명상할 필요가 없지요. 헤라님은 지금 조상 천도, 그러니까 우리 아픈 아기들, 죽은 마음, 산 마음 다 이거 천도하고 있는데, 명상은 뭐죠?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저는 이미 다 열렸어요. 그래갖고 지금 집단 무의식에서 있는 아픈 마음을 천도하니까 명상하지 않고, 헤라 엄마는 그냥 걸어 다니고 사는 자체가 명상이에요. 왜냐? 무의식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과 사는 세상이 좀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있지. 뭐 헤란마도 옷 입고 나랑 똑같은 뭐 거실에 있던데. 그렇지, 몸뚱아리는. 근데 마음은, 저는 영채님 세상, 영채 세상. 헤란마의 그 천국에 있고, 여러분 지옥에 있어. 맨날 수치당하고 수치지고 죄인의 세상.
저는 사랑만 있는 세상이 있어 행복하지요. 거기서 이렇게 탈출시키고 가끔 이제 아픈 마음들, 굉장히 큰 아픈 죽은 영가들 오면 천도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죠. 김현식 아기, 저희 삶도 늘 지옥에 있는 것 같았어요. 맞지, 아가? 너도 빨리 와야 돼. 이제는 영체 마을이 있어. 수행은 더디더라도 마음은 든든합니다. 오이야, 우리 아기 브이로그 많이 보고, 가끔씩이라도, 사랑 세션이라도 와서 해야 돼. 우리 아기, 아이고, 아프다. 현식 아기. 자주 올수 없어서. 현실이 그런 아기들. 나연아가, 헬아 엄마, 오늘은 왜 귀걸이 안 했어요? 까먹었어요? 아니다. 내 맘이다. 이 아가야. 아우, 나 미치겠다. 아유. 목걸이도 없고 귀걸이도 없는데 없는 게 뭔가 수상한데 뭔 수상해 이 녀석아 나 미치겠다. 아유. 미셸 성혜연 아기 조금만 내려보세요. 가족이 맞계명 갈때 같은 날 같이 가는 게 청산하기에 더 좋은가요? 상관없어요. 같이 와도 되고 따로 와도 되고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사랑이 세상에 있고 싶다고요. 그렇죠. 영채님을 영접하면 돼요. 헤라님, 최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최면을 잘하면 도움이 되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된답니다. 응? 그래서 최면을 하는 아가가 그걸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최면도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으니까 함부로 안 하시는 게 좋지요. 자, 헤라님 오늘따라 달라 보여요. 뭔가 달라. 뭐가 다르긴 아픔이 오지게 올라와서 다르지, 이 아가야. 엄마 경매로 다 판매하신 거 아니죠? 홍미미 아기. 아가, 엄마의 액세서리는 엄청 많아. 아직 100분의 1도 판매를 못해서 엄청 많아. 20대부터 모은 게 엄청 많아서 아가. 우리 아기들 되게 웃긴다. 귀여운 우리 아가들. 엄마가 안 하니까 벌써 걱정해. 다 팔아서 없는 거야. 귀여운 내 새끼들. 많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오늘은 너무 아파서 사실은 까먹었어. 오늘 힐링 세션 두 타임 했는데 정말 지옥에서 그 아기들 그런 지옥이 없어. 정말 너무 불쌍하고 아파서 엄마 다 받아주고 막 그랬더니 진짜 온몸이 아파서 얘막 쑤시고 막 바늘 따고 막 아파서 그러다가 잊어버렸어. 근데 너무 아파서 왔는데 다나 이쁘다네. 참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 아가야. 네이버에 영채 마을이 검색이 안 돼요? 응? 그럴 리가 있나? 자, 귀걸이 사드리려나 하나 걱정했어요. 우리 아가들 귀걸이 얼마나 우리 아가들 많이 사줬는데, 아가.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아기들. 아고 이뻐라, 내 새끼들. 어떡해. 엄마가 이렇게 사랑 많이 받네. 응? 엄마, 내일은 사랑하는 아들 정균이의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그 오늘 하루 종일 생일 축하 노래 부른다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균아기.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균아, 축하해. 심보리 아기는 오늘 너무 졸리고 춥다고 왜 그러는 줄 알아가? 수치 당할까봐 두려운 너를 계속 버리는 거야. 수치 주면서, 지옥에다 놓고 막 수치 주면서. 버리는 거야, 아가. 자, 생일 축하오? 생일 축하오 올려야 되겠대. 알아,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마음 공부가 여러분 굉장히 쉬워진 거죠. 영채님 사랑받으면서 업장이 누구니까. 그냥 머리로다가 알아차림으로 공부하려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영채님 모시고 나서. 에고 자체가 이미 분별심인데, 자기 마음을 알아차림은 어떤 분별도 없는, 없이 딱 봐야 되는데, 분별이 벌써 있잖아.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 마음을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건 나쁜 마음이지 하고 수치 주는 마음이 벌써 올라오는걸요? 영채님 사랑받고 괜찮아, 아가야. 죽이고 싶어도 괜찮아. 이렇게, 그럼 뭐 사랑으로 녹아야 되는 거예요. 낮부터 왼쪽 자궁벽이 아파요. 그거 왜 그러냐면, 여자를 수치주는 마음. 네 여자, 여성을 수치주는 아픔이 올라와서 그렇단다, 아가야. 박상신 아기, 헤라 엄마 사열충으로 피를 많이 빼서 피가 없을까 봐 걱정입니다. 철분제가 도움이 될까요, 헤라 엄마? 아가야, 철분제는 필요 없단다. 헤라 엄마는 피를 많이 빼도 돼. 영채님이 계속 생성을 많이 시켜.
해석 말을 죽이면 큰일 나, 지금. 용채님이. 자기가 잘 안 날려줬는데, 이쁜 아가들이, 고통받는 아가들이 지구에 가득 찼는데, 해엄마가 아직 영채님 자기를 안 날렸는데, 날 죽이지 않아. 걱정하지, 할거 없습니다. 이렇게 아프게 죽어야 돼요. 그래서 집단 무의식 속에 아픈 아가들의 아픔을 제가 많이 받아줘야 제가 세져서 제 동영상만 보고도 많은 아가들을 지옥에서 탈출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영채님이 저를 단련시키는 거니까, 우리 상신하게 걱정하지 마, 우리 아기. 괜찮아, 엄마는. 천사소녀 네티아기. 꿈에서 헤라님께 세션 받고 키가 갑자기 커졌어요. 꿈에서라도 행복했어요. 축하해. 오늘 레몬 샤베트 같아? 나연아가? 그렇지. 나 레몬 빛깔을 좋아해요. 노란색을. 자, 예뻐지는 호, 우리 애기. 그렇게 예뻐지고 싶어? 그러면 예뻐지는 호를 한번 올려볼까? 방광염 자주 걸리는 것도 여성성을 수치를,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여자를 수치 주는 거예요. 긴박한 상황에서 나오는 초능력 같은 에너지는 어떤 에고인가요? 그거는 에고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긴박한 상황에서 본래가, 본성의 힘, 영채님이 나오는 거예요. 순간 영채님이 훅 나왔다가 살려주고 들어가는 거지. 이번 맘쇼에 자꾸 귀여운 인형 받고 싶어요. 뭘 이렇게 받고 싶은 게 많아, 우리 아기 세연아기? 알았어. 알았어. 요번에도 선물을 몇 개 합니다. 그럼. 근데 우리 아기들은 그 인형을 왜 그렇게 좋아해? 나 요번에 경매 때 인형 3개 내놨는데, 초대박으로 막 인형 그렇게 좋아해서. 어머, 우리 아기. 헤라 엄마 제 피를 뽑아드릴게요. 영호야, 안 돼. 네 피는 타키가 많아, 아가. 네가 엄마 피를 받아야 돼. 좀 기다려. 엄마가 피를 줄게, 차라리. 네 피를 받으면 그거 빼느냐고 힘들어, 엄마가. 아유. 인형 아기 지난번에. 우리 아기도 그렇게, 왜 그렇게 인형이 좋지, 우리 아기도? 역시 아기는 아기야, 그치? 자, 13살 지우, 제 피는 어때요? 아가들아, 엄마 피 줄 생각하지 마. 헤라 엄마는 영채님 피를 받고 있단다, 우리 아기. 아, 어릴 때 엄마가 인형을 안 사줬어, 우리 아기. 아고, 딱해라. 춘식이 받고 좋았다고, 심포리아기. 헤라 엄마한테 춘식이 선물해주신 도바님 감사합니다. 그랬어. 춘식이는 헤라 엄마가, 우리 심포리아기한테 잘 갔네. 저 아기가 아픈 마음이 세잖아. 조상의 아픔이. 그런데 엄마가 천도할 때마다, 아플 때마다 이 춘식이 머리를, 근데 어제 아팠는데, 이렇게 사열하다 말고, 아, 춘식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대신에 그 토끼 인형 있어요. 개를 갖다가 잡고 있는데 좀 있다 보니까 우리 애기 목을 조르고 있어. 토끼 목을. 그래서 내가 오! 아유, 인형이 그 헤라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인형이 이렇게 그냥 있을 땐 죽어 있다가 희한해요. 살아있다? 영채님 사랑 보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래갖고 우리 아기들이 귀신같이 하나 봐. 살아있으니까 그거 그렇게 분양해서 입양해서 데려가네, 우리 아기들. 수민아기 영상에서 그 토끼 인형 말이야. 걔를 내가 목을 조르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내가, 우리 아기, 이러고 내가. 영곰이랑 같이 보고 있어? 토끼 아야 했겠어요. 그래, 아야, 아야, 엉덩이 두드려줬지. 토끼가 개질투 났어? 토끼가 왜 개질투 나? 냉정과 열정 사이 아가. 지호아가야, 너도 목 졸려볼래, 한번? 질투나. 아야, 아야 하지? 그 아기는 그래도 사람이 아니라 다행이지, 이 아가야. 남신아기, 엄마 너무 아프게 나. 아가, 네가 아프게 한 게 아니야. 너의 그 남이 장군, 그 조상, 그 다 아픈 마음이 온 거야. 네가 그런 게 아니야, 아가. 걱정하지 마. 그 조상 마음이 다 천도돼야 돼. 어차피 우리 민족입니다. 영채 인형 볼 때마다 표정이 다르다고. 목 졸리고 싶어, 아가. 그거는 무슨 변태도 아니고, 비비약이랑 명랑자도 아기는 목 졸려보고 싶대. 아유, 나는 정말 너무 사랑받던, 그때는 사랑받았는데 어젯밤에 글쎄 목도 졸렸다니까. 나도 모르게 아프니까 뭘 잡았는데 그게 걔 목이었어. 자, 엄마가 선물해주신 인형은 애착이, 그렇지, 엄마가 사랑을 엄청 주니까. 초록색 빛이 보인다고, 엄마 눈에서 아까 치유에 비치고 있잖아. 엄마가 조금 있으면 신통 나오려고 그래.
어떤 신통? 가해자의 아픔을 한 방에 훅 뽑으면 어떻게 될까?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게 돼요. 엄청난 치유가 어떤 건지 그때 봐요, 우리 애기들.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나서 확 병이 낫게 돼. 어마어마한 병이 막 확확 낫게 되려고 치유가 나오려고 치유력이 세지는 거예요. 가해자의 아픈 마음에 홀을 듣는데 양쪽 팔이 무거워지면서 저리고 마비되는 것 같은데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나가는 건데 이때 이게 저리고 마비되는 것 같으면 엄청 많이 나오는데 뚫어주지 못하는 거니까 사열을 한 번씩 해주면 좋아요. 손을 한번 찔러줘서 슉 나가면 좋아요. 핑크색이 보여. 그러면 우리 애기는 사랑받고 싶은 헤라 엄마의 사랑이 보이는 거야. 헤라 엄마는요. 온갖 빛깔이 다 있어요. 초록색은 치유지만 핑크색은 사랑 주는 거야. 아가야, 그러면 사랑 줄 때는 핑크색이에요. 그런데 뭔가 불치병이나 병을 치유할 때는 초록색이고 다 다른 거지. 헤라 엄마 왼쪽 관자머리 심하게 먹고, 그렇지. 우리 애기 그 가해자야. 자기를 막, 야, 너 똑바로 해. 열심히 해야지. 막 이렇게. 헤라님, 저좀 안아주세요. 넘치는 사랑하기. 오야, 우리 아기. 얼마나 힘들었죠? 우리 엄마 안아줄게. 아고, 이쁘지, 우리 아기. 가해자가 많이 올라와서 눈알이 아파, 우리 아기? 민영아기? 오야, 우리 아기 얼마나 아파. 엄마한테 와. 심장이 쿡쿡 뛰면서 왼팔이 전에. 이 지금 나가는 게 우리 서영아기. 가해자 나가는 거야. 엄마가 지금 가해자 지금 공명시켜서 지금. 우리 아기들 수치주는 가해자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뽀로뽀로미님, 혜라님 오늘 밤에도 꿈에 나와주세요. 오야, 엄마가 갈게. 혜라님 초록빛 범벅이에요. 진짜 처음 봐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볼때 오라도 틀리고 다 틀리죠. 여러분 각각 혜라 엄마의 그한 부분의 마음의 빛깔을 보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영의 눈이 열리면 보이죠. 토끼 보는 엄마 눈빛이 정말 짱이었다고 포근포근. 우리 아기들 보는 눈만큼 포근포근할까? 밍크? 사랑해. 봐봐. 엄마 눈이 엄청 포근하지? 우리 아기들 보는 눈이. 아가야. 우리 아가들은 죄인이 아니란다. 죄인의 세상에서 수치당하고 버림받은 죄인이라고 자기를 학대하는 아가들아. 우리 아가들은 죄인이 아니야. 버림받고 수치당하고 학대당하고 자기한테 가해하는 아가들아, 우리 아가들은 죄인이 아니란다. 사랑하는 엄마의 자식들이란다, 아가야. 엄마가 사랑해. 내가 우리 아가들의 엄마란다, 영채님이란다. 우리 아가들을 만들었고 우리 아가들과 하나고 이 우주의 창조자인 영채님이 너희들의 엄마란다, 아가들아. 엄마가 사랑해. 엄마가 사랑해. 무한히 사랑해. 끝없이 사랑해. 아픈 아가들아, 아프다고 두렵다고 말도 못하고 참았던 아가들아. 영채님이 너희 엄마이니 아프다고 해도 돼. 두렵다고 해도 돼. 아프다고 두렵다고 하면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가 후회해줄게, 우리 애기. 아가야, 엄마가 영원히 지켜줄게. 엄마가 영원히 사랑해줄게. 우리 아가들.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아가야, 엄마가 영원히 사랑해. 아픈 아가야, 버림받고 세상에서 수치당한 아가야. 엄마의 세상으로 오렴. 영채님의 세상으로 오렴. 엄마가 사랑해줄게. 영원히 지켜줄게. 포근포근하잖아. 우리 어떻게 토끼랑 비교해요? 토끼 아가보다 더 우리 아가들 사랑하잖아. 그렇지? 자, 우리 아가들 앞으로 이런 영상 많이 올릴 거예요. 여러분 사랑 치유 많이 받고 지금 이제 아가 때문에 못 오고 또돈 때문에 못 오고 시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못 오고 또 외국에 있는 아가들은 엄마 이 눈에서 나오는 영채님 사랑받고 아픈 마음 인정하고 브이로그에 보면 이제 우리 마스터 아가들이 치유하고 자기 관념 분리하는 거 많이 올릴 거예요. 그거 보면서 도움 받으면서 얼마든지 그 동영상만으로도 여러분이 공부가 돼요. 그러다 시간 되면 맞계명에 오면 더한 번에 분리되니까 시간과 경제적인 게 가능한 아가는 되도록 맞계명에 오고
그리고 자주 영체 마을에 오면 훨씬 공부가 빠르고 삶이 훨씬 편안해져요. 빨리 지옥에서 탈출해야 돼, 아가들아. 거기 지옥의 세상에 있으면 여러분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우리 아가들. 빨리 여기 영체님의 세상으로, 헤라 엄마의 세상으로 탈출해야 합니다. 자, 이제 11시 넘었으니 엄마 가요. 우리 준식아기 엄마 사랑해요. 아가야, 엄마도 사랑해, 우리 애기. 아가들아, 엄마는 아쉽지만 물러갑니다. 꿈에서 만나. 안녕.